앨범이 오는 아리랑 곡에, 새 희망이 오는 아리랑 곡에, 2020년 장백의 아리랑 고개로 향하는 희망 메아리. 여기는 전국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2020년 음력설 문예야회 현장입니다. 네, 여러분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병자년의 찬란한 태양이 두둥실 솟아올랐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기쁨과 설레임으로 벅차오릅니다. 위대한 어머니 조국의 1인돌 생일 축가에 장엄한 메아리 속에 성과적으로 개최된 중공연변주의 제11기 7차 전원회의와 주인대 주정엽 부회의의 서광은 연변의 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향해 달려가는 200만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의 사회를 힘차게 열어줬습니다. 습금평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은혜로운 햇살은 또 하나의 희망의 아리랑 고개를 찬란히 비춰줍니다. 자, 또 하나의 아리랑 고개로 힘차게 달려갈 200만의 새해를 활짝 열어줄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2020년 음력설 문예야회. 네, 봄이 오는 소리 속으로 여러분 함께 출발하시죠. 기술
변에서 살면서 자연재해라는 거는 미네 모르고 살았는데 어찌 문고서 피해를 여러 키고서 있겠음도 아이고 토마테구세 아이고 불 한 패기도 아이 내놓고 고서 몽땅 쓸어갔었구만. 우리 영감은 그래도 사람이 살았으면 되지 뭐 이렇게 유일어로 하지만 꼭 큰 게나 작은 게나 간에서 한 마리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체 좀 애기제 굽고서 싹 쓸어갔어 그만 싹 쓸어가. 아이고 그래도 우리 영감이 고고거서 로와의 눈치를 보면서래 술강 지르고 알뜰히 맥에 키웠는데 글쎄 아이고, 하루 아침에 싹 잊어 여보 여보 어째 그랬는데 어째 여보 내 이제 김치우만해서 뭐 봤는지 아 무슨 일 한도 김치우만해서 뭐 봤습니다. 우리 돼지 거기 있었던데 에루 아저씨 자꾸나 좋다 해랑단도 노래하고 장명산도 하루하네 이거 봤어. 그래 그 저 큰 게 있었던도 작은 게 있었던도 아이 뭐 두 마리 다 있었던도 돼지는 무슨 돼지 같은 소리라 하게 이게
길게 김치구리 돼지 있는 거 안에서 그래서 허망초워해. 여보, 이거야? 이거 뭐, 이건 뭘까? 뭐, 이 물고기구만. 근데 이건 어디서? 우리 김치우 마네야 물고기 커서 따다디 따다디여야. 물고기 따다디 따다디. 야, 복 있는 사람은 얘. 아, 그저 이렇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예. 아이, 그나저나. 그 물고기 어떻게 됐죠? 우리 김치구리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오겠노? 무슨 저 위에 양어사에 터져서 야 내려온 게요, 여기. 그럼 그 가지면 된도. 안 여기 가시기 심바 가지는가? 야 가시기 심바 가지는가? 야, 저 안에야 이게 다 우리 행패 어렵다고 하늘이야 우리를 이렇게 도와준 게라 여기 이런 게요, 야. 그 정치에 얻어맞을 소리를 좀 작작. 이건 애들이 정치는 개뿔도 몰라가지고 삐치기는 애들이 지금 말이야. 그렇게 정치를 알아서 이거. 아니 내 좀 이거 봅소. 저거 우리 가재 댐도야 정말. 하하 이 노치 이거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라. 야 가만히 있어. 야 우리 저거 뭐 도둑질해서. 야 도둑질했나가. 하기는 도둑질한 게서 알지 뭐. 그럼 우리 저거 뭐 강도질해서. 야 강도질해서. 그게 사입지 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야 예단받은 버버리처럼 당신은 그저 가만히 있으라 말이야. 야 가만히 있어. 모르겠다 야. 야 보자 어디 보자. 저거 제값은 못 받아도 한 근에 5원이라도 얼마인가? 10근이면 50원. 예? 100근이면 500원. 1000근이면 5000원. 5000근이면 돼지값이 더 나온다. 돼지값이 더 나와. 여보 우리 살았다. 야 살았다.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우리는 살아도 그 물개기를 잊어버린 사람은 피를 토하고 죽겠구만. 죽든가 말든가 무슨. 아니 내 죽으랬어. 야 그거 내 죽으랬어. 야 그러게. 야 쟤만 잘 살겠다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도 저 말 위에다 양어사 텅 만들던 게 고 김철아 새끼 그런 게 고개 생토이라는 게 생토이. 이거 봤어 이거. 다 같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돼. 양어사 만들면 우리 집에 백양낭금 메어먹고 몇백대를 가서 싹 밀어가고 돈을 준다 준다 하면 아 이게 지금 몇 냈죠? 야 몇 냈죠? 야 돈을 줄 수 있을 때 주겠지. 아이고 나는 야 이제는 그 면목값도 싫고 저 물고기만 팔면 된다. 비랑 맞을 소리를 그만합소. 비랑 맞을 소리. 아발 집에 계심도. 아 이게 누구 목소리요? 이게 양여자의 김철이가 쓰고만 이거 어찌. 아니 이거 어디서 벌써 물고기 소식 어떻게 야 아이고 날래 들어. 야 아이고 날래 어야. 아이고 두 분 다 집에 계셨구나. 야야. 아이. 야. 그런데 어디 갔다 이렇게 걷게 하고. 아메 오늘은 내 생일이구만. 그렇구나. 야. 그래서 우리 남군에 어제 내보고 시내 가서 머리도 하고 지금 그저 마늘을 그저 바람도 쐬고 오라고 해서 이제 입었어. 내 파마도 하고 선톱도 했었구만.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손톱에다 무슨 귀신 딱지처럼 가득 붙여가지고 아 그런 손톱 어떻게 아 여기 됐구만. 이건 너무 이쁘긴 이쁘기만 하고 이쁘기만 하고 이쁘기만 하고 이쁘기만 하고 이쁘기만 하고 없어. 손톱 달아줘 그만하고. 야 그런데 여긴 어째 왔어? 야 내 어째 왔던가? 이거 뭐 어째 왔겠어. 양어사인 물고기 내 왔겠지. 아. 맞을구만. 말도 맙소. 그 물난리에 우리 양어사에 터져가지고 우리 당장 팔 수 있던 물고기들이 가서 몽땅 없어졌었구만. 예, 이만 정말 알겠소야. 앉은 자리에서 가서 10만 원을 가서 허망 뛰었었구만. 아이고 이거 봐 이거 봐. 너 남없지야. 다 피해요 피해야. 아이 우리 이노치 뭐야? 이노치야 1년 넘게 키워두었던 돼지 두 마리나 잃어버려갖고야 지금까지 이렇게 울고 있어. 야 이거 뭐 이거 뭐 야 이거 뭐 돼지를 먹이자 그래다 두고야 버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어. 야 그게 어디 돼지 죽인 것 같아. 아바야메 미안하구만. 아이고
대장도 올해는 물고기를 팔아서 묘목값에 리자까지 채워서 드리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한 해 더 기다려야 되겠었구만. 이거 뭐 돈이 있으면 있을 때 주면 되지. 야, 어서 야, 그러지 않고 야, 빨리 가봐.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어머, 이 정신 봐라. 어제 또 이러. 우리 나그네 아빠의 집에 들러보라 했는데 또 잊어먹었다. 전에 나그네는 어제 우리 집에 들러라 했대. 다 알구만, 다 알아. 이거 뭐? 저게 돼지 죽이에요. 예? 아이, 이거 타요. 네, 몸이 약해서 뭐 멋이 좀 하려고 야. 이거 타. 엄마. 야, 아메. 오, 온 동네를 칭찬하겠음도. 아니 무슨 이거 타 한 통제나 그랬어. 내 보겠어 이거. 아야. 어야. 그린 게 아니고 이게 산 게구나. 아이고. 이봐. 그거. 제 집에 갈 때 가져가. 우리 영감이 김치 꺼내서 주셨다. 아무래도 전에 양어자의 물고기인 것 같소. 가져가. 아이고, 괜찮으시구만. 아이고, 아발 몸보신하게 아메 대접 없어. 감사하야야. 이거 없어. 그거 목에 넘어가겠구만. 살이 찌겠구만. 이거 뭐. 예. 저 우리 김치 꺼내. 내야 김치우면 물을 야 터내다가 어째다야 저게 딱 한 마리 드라이 저거. 아이고, 한때는 무슨 미 따다디따 따다디따 이랬던 게 무슨. 아 그 말은 그냥 우리 말이 원래 홍수 피야. 그래서 따다디따 말이지. 야지 아우 이거 봐라. 어머나 아바야매 말 듣다라니. 우리 나그네 부탁하던 거 또 잊어먹었다. 뭐 어디까지 알고 있을 때? 멀리 있음도 멀리 있는다. 예? 아이 대고 내가 물어보겠어. 야. 그 아바인의 돼지 그모님도 왼쪽 눈에 그 참대검처럼 그게 전박인도? 벌써? 야, 그 코끼리 만큼 그게 귀하는데 야 이번 홍수에 그저 야 잃어버렸대요. 맞구나. 아이고 우리 나그네 그새 이잼도 또 상기수 그 돌바위 위에서 이잼도 돼지 두 마리 발견했다구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그 돼지를 이잼도 한 짝으로 옥시아로 먹이면서리 지금 우리 양어장 토마까지 뭘 왔다 잼도. 오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어떻게 이 난리에 거기까지 갔다. 아이고 그래 그래서 지금 내보고 그 돼지 아바이네 집 돼지 맞는지 그리고 그 돼지를 걷어낼 돼지구루는 있는지 지금 그거 물어보라고 해서 왔는데 오래 산소 같은 소리 하더래. 아이고 이거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린다. 이거 그나저나 그런데 그 뭐 돼지구리 사서 이물에 물난색 싹 밀려갔지 뭐. 이거 봤어. 남이는 돼지를 그저 얻어봐서 임자를 돌려주느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거 다 끓여먹을만 하는가. 아 그게야 내 아까 말해보느라 하소리지 그게. 하지만 저 우리 집에 물고기 엿딱 한 마리밖에 없었지. 엿딱 한 마리. 야 그렇다면 야 하지만 자, 이거 박씨 예. 전에 양어장 물고기야 우리 집에 갔다가 야 벌써 이거 무슨 소림도? 우리 김치우매야 한 1,000마리는 있을게요. 벌써야. 아이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거기매? 아 우리 집이 이 마을에서야 쥐대 제일 낫다보니까 전에 양어장 물고기 들어가서 다 우리 김치우매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게 야. 왜? 또 마림도 얼쏘 어떡해 아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잠깐 기다리세요. 나 그냥 전화해주세요. 야 정말 언니가 말했어. 어떻겠어. 여보세요. 여보 우리 물고기를 찾았습니다. 야 이리야 말해. 우리 물고기를 몇 천 근이나 글쎄 김치우매다 보관해두고 이제 고모인가. 여보
그리고 예, 여보 그 돼지인가 예? 그게 네 아빠는 돼지 꼴 탐다. 그 잘 붙들고 있으셔. 한다. 아빠. 야. 정말 감사했구만. 아야. 아, 정말 고맙습니다. 그냥 찾아왔네 찾아왔네 불고기 찾아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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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돼지 찾아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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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도 찾아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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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다 찾아왔네. 수덕씨 흐르는 세월을 365일로 나누어서 새해여 첫날이여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보다 새롭게 마음가짐을 하려 했던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네, 우리 민족 최대의 설명절 날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희 음력설 문예의 하유는 오늘 특별한 선물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뜨는 QR코드를 스캔하시게 되면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는 세뱃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빨리 행동하셔서 세뱃돈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같은 설날에 흥겨운 우리 가락이 빠질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신나는 민요 가락 함께 불러볼까요?
살아보세 즐기며 살아보세 노래 가라 춤 가라 흥겹게 즐겨보세 인생도 어차피 한 번 가면 그만인데 하루라도 오늘 즐겁게 살아보세 즐기며 놀아보세 세상만 살시고 즐기며 놀아보세 얼쑤 절쑤 인생은 어차피 한번 가면 그뿐인데 얼씨구나
아주 좀 같이 튀려 하자더만. 에이야야야야야 다시나 또 튀려 하자. 네, 야, 이, 이, 아, 튀. 아유, 어디 갔다 왔어? 아유, 다리 붙잡으러 갔다 왔어. 아버지, 그, 나도 어떻게 붙잡았어? 야, 야, 말도 말래야. 이 다리 붙잡으려고 육박 전했다. 야, 야. 어때? 야, 이 닭똥이 다 입에 날아 들어갔다. 야, 야, 혼자 달겨져 한 마리 없더라. 이게? 나도 그 닭이 너무 사물어 봐. 붙잡, 땀한테 못 붙잡고, 이 맥에서 암타고 붙잡아가지고 이미 잡았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게? 아이, 이거 먹다 못을 하면 또 그거 잡지. 이 옳다, 이 먹자. 여기다 고기다 넣었어. 이따가로 떨어지겠다. 이따가로. 망쳐라! 망쳐라! 아이, 오마. 오마는 어째 자꾸 나를 부르는데 유천아 부르는 것처럼 부르. 꼬박이 되지, 어째 그러겠니? 아니다. 또 달고 잡아! 잘했다! 깡철아, 예? 그거 조금 저쪽으로 가지고 가서 뒤로 와야 되니. 어째? 냄새 난다. 이. 냄새 난다고? 응. 길은 그리지면 나 저쪽 가자. 이게, 아이고야. 이게 아니야. 야, 저 지금 떡하니까 봐줘. 찌겠어. 이거 없어. 이거 야. 빨리 내려줘. 야야, 이게 무슨 게야 이거? 이게 감자 있고. 야야,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야, 요 아래 산전 마다에다 놓고 받는 건 내 들어왔었구만. 그래, 그럼 또 외상치기 해서? 내 현금치기 하는 거 봤음도. 이거 돈 있으면 돼지 고기 싸 먹겠다. 아니, 이거 외상치기면 외상장이 돼가지고 없겠지. 그럴 줄 알고 내 다섯 박스를 우리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었구만. 자, 잘했다. 잘했지. 야. 당신이야, 여지껏 일해온 중에서 오늘 일처리 제일 잘했다. 웃기고 싶을 뻔했다. 모르는 사람 봤음 나를 행패 없는 거 하겠다. 근데 저는 저 닭은 어째기 들여봤다. 아, 옳다. 이제 또 잡다가 좀 먹다 못하면 좀 마저 잡아먹자고 가자. 욕심 많다. 그나저나 야는 뭐하니? 응? 광철아! 예? 아직 멀어. 빨리 오나. 야야야. 그래, 닭은 어째니? 이번에는요? 어. 좀 구워 먹자고. 내 저기다 지금 통닭구이를 만들었지. 이거 뭐요? 감주를 내 가지고 왔다. 뭐다? 뭐다? 야, 이거 니들다. 야, 이게 맛있다고 난시더라. 자자, 뭐다? 조금. 아이, 뭐 혼자 먹는데? 오야. 깔래. 목구멍 짱하게 커져고 말자. 야. 그 금년 동사무는 온 동사무는 좀 야 한 줄 먹게 됐다. 좋다야. 좋다. 아야, 나도 저기 좀 뭐야 저 피주 다섯 상자에다 빼주 한 상자 아까 가져왔대. 저 호떡가네 이혼한테. 그럼 너도 또 외상치기 해. 금년 내는 회사에 또 외상치기를 한다. 야. 잘했다. 야. 먹자. 야. 그 저기 뭐야 먹다 죽은 것이 때깔이도 좋다더라. 그래. 야. 먹는 게 남는 게다. 먹을 소리 나까 이리였지 털털하니. 근데 아버지 어째 우리 저 닭은 어떻게 해먹을까? 야, 먹을 바엔 조금 다채롭게 해먹자. 응? 야, 먹을 바에는 그저 입에서 불이 확 일어나고 그저 귓구멍에서 그저 바람 씩 나오게 오오라게 해먹어보자. 그러면 이번에 수탉 말라탕 해볼까? 어떻게? 수프 어떻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먹어주면 되지만. 어떻게 하는 거 있지? 여기 닭고기다가 꼬치장 탕풀을 넣고 그다음에 이거 빨간 꼬치를 이렇게 총총총총 쏘라 넣고 그다음에 아버지 저동에 기다 막고 대파 두 대를 착착착착 쏘라고 여기다 참 무대 넣고 그다음에 또 엄마처럼 이렇게 하루루 한 시래기를 있자 고다기처럼 거기다 살짝 덮어놓고 그다음에 또 우리 마을에 그 초자처럼 있자 그 썩썩하고 센 꼬치가루 다 영미야. 니처럼 맛있겠다. 야, 닭고기보다 야, 니 말하는 게 더욱 구수하다. 아, 근데 이게 가만 볼까?
이게 지금 형제 좋지만 이제 한쪽으로는 아이조 둘한테 어째? 어째? 아유 우리 저 혼자에 가져다 준 닭을 다 잡아먹고 어제 하나밖에 없었구만. 이게 마지막 닭이구만. 아니 그러길래 이면 맛있게 해 먹자는 게 더. 어 그래.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저 다 잡아먹은 소문 듣고 위에서 검사 내려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 뭐라고 수술해서 이제 잡아먹었다 하면 되지. 했다고 하면 아이디까? 예, 기르기 말에 곧이 기를까? 야, 간다리서 와서 우리 배를 떼게 보겠니? 근데 너무 개새끼 알면 소새끼들 물어갔다 해라. 저런 소새끼 어떻게 달고 물어고 말하는 게? 아, 그러면 돼지 새끼들이 물어갔다 해. 점점 말하는 게. 어쨌든 무슨 우리 달래에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무상으로 갖다 줬길래 뭐 우리 잡아먹어도 그쪽에서는 할 말이 없지만. 그렇지. 그러길래 내 말은 그저 실은 푹 놓고 먹자는 게다. 그러게 하신다. 이래. 야야 답다. 아이 가만 안돼. 우리 저 달구는 다음날 멋있게 총결 짓고 내 아까 저 자꾸 이 한금 맛을 보는 게 어떠서? 꼬잔다! 빨리 가져! 내가 가져올게요, 기다려! 왔다 가라! 야, 야, 손 대라! 왔다 가라! 야, 냄새 좋다, 야! 야, 너무 크다! 어떤 아버지 하나 따. 나도 깜짝아! 정말 똑똑하다 이게. 야 그렇지. 그 나는 야보다 키 큰 남자는 말 봐도 야보다 더 똑똑한 남자는 말 못 볼 수 있구만. 원래 야 같은 날 총장질하면 대단히 잘하겠는데 그렇지. 야 그때 지금 총장하는 그 뭐요 정신병에 걸린 닭새끼처럼 아야 이 뭐야 어째 이래도 또 야 이거 이 닭돌이 안에 들어가. 아 잠깐 아니 저기 천자 말 나왔을까 근데. 아버지 어째 천자 앞에서 좀 자자 굽적굽적 거렸잖아. 야니 천장 앞에서 굽선된 일이 없다. 예 이게 아버지 천자 앞에서 굽적굽적 거린 날에는 아따 그 빨래줄에 이불 안에 펄럭펄럭 한다. 이거 보게 하죠. 그건 내 키 커서 그렇게 배워 그런 게다. 그렇겠구야. 네 눈에는 펄럭거린 같아도 내 눈에는 절대 아니다. 빠진 게 없고 뱀뱀치야 그랬지만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래서 저 우리 여보 당신 나를 제대로 평가한다. 야, 예? 네 이제 촌장 얘기 나왔어 그렇지? 마치 아무 때나 이제 촌장 우리 집에서 큰소 치기면 내 그제 이거 오른 도저히 답세가지고 내 왼쪽에 차차닥 붙게 해놓지 않는가 바라네. 예이구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할 말 남도 그래 좋아하시구만. 아버지 야, 그렇게 하나리노 네. 나도 초자리에 매사 다 후레 가리고 확 밟아놓고 야야야야 못하는 소리 없다. 야 정말 그렇게 오빠 난 걸 때려놓고 사랑비대 들자고 나한테 내 올빠나다고 이 사람들이 이게 사람 없어서 뒤에서 막말을 한다 내게. 야 그런데 내 이 집을 내서 정말 머리 아프다. 시부에서 잘 살라고 향정부에 가서 닭을 100마리 갖다 줬대. 이젠 다 먹고 한 마리도 뭐 남은 것 같지. 아, 정말 답답하구만. 이거 어제 촌장 못하지 좋은 거 샀다. 그런데는
내 모자고 뭐 바꿀까? 야이 채나라 이게. 내 두려움에 들으려니까는 뭐 나를 면사 하나 후려갈긴다며. 아이 개새끼. 무슨 개라니? 아이 개새끼. 개새끼 어째? 개새끼. 개새끼 닭이 물어가면 면사 탕 해놓는단 말이지. 야야야 어서. 개한테도 면사 있는가? 야? 아니야. 어. 우리 집은 원래 요식하는 집안이잖아 가지고 야. 그 개새끼 보고도 면사이라 한다. 오 정말 유식한 집안이 맞소, 야. 그래서 나를 발로 콱 뽑는다고 해서. 와이! 정말 바보 해주랬지, 천자리. 그랬지? 뭐, 나 바보 해준다고? 응. 야, 이게 아신 채였다, 야. 근데 이게 무슨 냄새인가? 어째, 천자, 어째, 냄새. 야, 이게 무슨 고기 냄새 난다? 무슨 고기. 또 달그 잡아먹었지? 아이고, 무슨 달그? 집 달그?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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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 여보 당신 우리 닭이 잡아먹었어. 아이, 우리 아이 잡아먹었을게. 아이, 저 닭은 뭐 보상 저기다가 묶어놨어? 잡아먹자고 한 게 아니야? 아이, 저기 아리. 아리? 아리. 저기 아리 어째? 야, 저기 아리 어째? 저기 아리 낙하는 게 바깥에 너무 좁아서 집에 들여오면 빨리 낙하는 거야, 저 집에 들여오면. 어이, 이동무. 야. 이 동문의 집에선 수탉이 알아나서야. 야? 아니야! 어? 우리 집은 역대는 내려오면 수탉이 알아나는 집안이다. 아, 그런가? 이야, 이게 야 희한하다, 야. 아줌마, 아줌마. 이 집엔 수탉이 알아나서야. 그렇겠지, 뭐. 이야, 야. 아, 이모. 그럼 내 그 봄에 공사에서 개다 준 그 닭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대. 야? 뭐? 어이, 야? 닭 잡아서 좀 구경을 하지 뭐. 야, 가게. 100마리 없어. 100마리 없어. 없다고? 야. 어쨌는데? 아이, 저 뭔가 잊어먹었어. 잊어먹었어. 야. 잊어먹었다고? 야. 당신 이봐, 지금 장난질아. 야. 아이, 장난을 못 장난이야. 이봐, 이게 장난 아니고 뭐여, 이게? 에? 아니, 우리 당이 아이 때문에 먹었지. 아이, 이봐. 당신의 집에서 하루가 내게 달걀 잡아먹는 건 온 촌에서 다 아는데 어따 대고 거짓말이. 아이, 그런 소문이 났습니까? 소문이 나나 뭐나. 지금 향정부에서 야 검사하겠다고 야단이 났어, 야단. 알기나 하는 것 같지? 야, 이거로. 어째? 니 내하고 제대로 말해야 한다. 달걀 잡아먹어, 아이 먹어. 가능하게 아이 잡아먹을 수 있어. 정말 아이 잡아먹었지? 아이, 이놈아. 아이가? 정말 아이 잡아먹었지? 아니, 뭐? 그냥 가능하게 잡아먹었어. 무슨 게? 아이 잡아먹었다. 야. 가능하다. 야, 뭐. 총 주택기 제대로 말해. 가능하지. 제대로 말해서 그렇지. 정말 내 아이, 어찌라고 이게 빈둔 닭새끼처럼 모아서 잠깐만 짓눕거려. 야, 뭐여? 거긴 뭐여? 야. 아이, 닭털이구만. 어? 그래도 아이 잡아먹었어? 야? 잡아먹었지, 뭐. 잡아먹어서 어째? 그렇지, 글쎄. 이모 정신 있어, 야. 향정부에서 닭을 사다 줬으면 그거 잘 치워가지고 서리. 야, 잘살 궁리해야지. 이게 뭐여, 야? 야, 당신에는 정말 내 옛날이나 지금날 아, 어째 이렇게 궁리 없어, 야? 야, 정말 당신의 집에 법이 있어, 야? 어, 법이 있어? 우리는 먹는 법밖에 없어. 무식해. 야. 염치 없다. 너무 염치 없다, 임마. 야, 어서, 우리 집에는 염치 김치를 있어도 염치는 없어. 야, 이거 싹싹 대대치, 이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우리 촌에서 당신에만 정신 차리고 잘 살 수 있다면, 우리 촌은 언영 초여사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천잘! 어째 그래?
저 여사란 게 뭐임두? 저 여사애라는 건 이게야. 쇼캉 서호이를 말하는 게인데, 아, 이거 말하자면 어째? 소탕 서호이라는 게 또 뭐임두? 소탕 서호이는 무슨 소탕 서호요? 쇼캉 서호이. 에어 답답하. 이거 간단히 말하면야. 생활이 남보다 풍요롭게 잘 사는 거 이런 거 쇼캉서호이라고 한단 말이오. 알마나? 그러면 무슨 우리 집은 쇼캉서호이 들어간 지 오래겠구나. 무식해. 너 집이 쇼캉서호이 들어간 지 오래다고? 그래. 아이 매일마다 이 집이 이런 닭고기 잡아먹으면 이 다리 잡아먹으면 꼽히는 생활을 하는 것도 이게 그래고 쇼캉서호이 아닌가? 야 이게 말하는 게 정말 행비였다 이게. 이게 야 우리는 몸은 비록 빈곤하지만은 이 입은 쇼캉서호이 들어간 게 어랍니다. 야야야 이거 싹싹 걷어쳐라. 에? 야 먹어서 싹 빈 털털이 된 게 어떻게 쇼캉서호이야? 야 쇼캉서호이라고 하면. 내 100마리 개다 줬으면 그 100마리 양백마리 되고 양백마리 양천마리 되고 견주 수입도 쭉쭉 올라가면서 생활도 그저 꼽혀놔야 이게 쇼캉서의지 알마나? 에이구 무수가 알아서 오요. 이보 내 명령에도 당신을 달고 더 깼다 주자고 해도 이제 갭이 나서 못 깼다 주겠어. 오케이 오케이 또 나를 잡아먹나 봐. 그래 깼지 뭐. 이보 어찌면 이렇게 딱 달그 한 마리만 남겨놓고 그만 달그 다 잡아먹을 수 있어? 야? 아이고 배기실에서 다 잡아먹었어요. 무슨 여친다? 뭐에 배기있어? 아시 닭 새끼들이 깨면 천오천각이 늙게 되면 시집장 가는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아 지금 닭 새끼들이 내가 이거 그것뿐임도 영양 부족인지 어기고 저 억지 뜯어먹어 짜빨간 거 억지 나오니까 나 영양 부족인가 내 사람 죽고 또 죽고 할까 사람 막 죽이 났더구만. 옳다. 그리고 또 무슨 정신병자 싹 걸려놓지 아 밤이면 뭐 잔치를 하지 어디 부다 산지. 야야야 굴에서 싹 잡아먹어. 어? 그럼 팔로 끼를 차서야지 임마. 뭐 팔로군을 찬다고? 어디서 무슨 팔로군? 지금도 있는가? 에이 뭐 싹싹 해대체 이거 팔로군 무슨 팔로군이요? 그래 그래 닭을 팔 수 있는 길을 찾으란 말이요. 야이 자 정말 무슨 닭이야? 무슨 뭐 팔 수 있는 길 찾 좋다. 어째? 좋다 이거 무슨 닭이를 무슨 다 키워놓으면 무슨 근심 걱정 하지 말라더만. 무슨 부시다 따로 우리 집에다 시집 보낸 것처럼 훌구덩 맡겨놓고 몇 번을 들이다 봤어. 야야야야 그건 내 있잖니. 야 내 촌자인데야 이 촌에 온 촌에 다 돌아다니면 이 열매나 많이 내 너지마 딱 붙들고 있겠니. 야이 이게 딱 그렇지. 사실 야 우리도 이 닭을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해서 아 그거 봐 근데 야 밤 자고 나무 있지 아이고 슬기란 게 물어가지 쪽잡이란 게 물어가지 아, 그 다음에 또, 뭐, 또, 도덕질 마치지. 무슨 게 도덕질? 야, 그래서 다 없어질 바에는 잡아먹는 게 그래, 낯설 같은데. 야, 니 정말 말이 점점. 아, 그리고 야, 또 한, 이 아들 말이도 팔아먹었어. 뭐, 팔았다고? 걔, 그 돈은 어째? 닭고기, 새나니까 돼지고기 싸먹었지. 야. 그러면 야, 차라리 저 우마래 그 장가보네처럼 다 꼬매서 팔면 아이 되겠대. 이그 장가분에게 맛있을 때. 야야야, 맨 처음에는 그저 수한 것 같더니 어제 지나가면서 한 마리 싸 먹어보니 괜찮더라 맛이. 전자 어제 그 집이 꽤 맛있다면 어 여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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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것도 여기 와서 어딜 가긴 왔어 여기 와서 전자 어제 여기 우리 오늘 좀 다채롭게 못다구서로 요 통닭구이 한 개인데 어 요거 전자 한번 맛어봐. 너 집에서 한 개라고? 그래. 그렇지. 난 아침 먹고 왔다, 야. 야, 어째 이래. 한 맛을 보는 말이야. 야, 한 맛을 보네. 아, 보자. 야, 맛을 봐. 이게 냄새를 맡아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맞아. 야, 이게, 야, 진짜, 장가분의 닭곰보다 더 맛있어. 이게. 그렇지, 야. 맛있지? 맛있다, 야. 이봐요. 근데 이,
닭고기 양념은 누기 만들었어? 야 했지. 무슨게 야? 야 했지. 야, 이게 진짜 네 한 게 맞니? 그렇게 했지. 야. 이게 야 닭고야 정말 이런 말을 계속 잡아먹다니까요. 야, 이 닭이만 봐도 닭똥 냄새 나지. 야, 그래서 요거 이번에는 어떻게 좀 맛있게 해먹겠는가 이런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내 산에 가서야 부스도 뜯고 약재도 캐고 해가지고야 여러 가지로 이런 비법을 만들까 하는데 이렇게 우둔한 양념이 나온대. 그 장가분의 야, 그 닭똥 양념도 야 만들어 준 겐다. 정말요? 그래. 아마사. 아이고, 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이. 예. 이게 이번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먼저 졌구만. 야, 그 무슨 말이야? 이모, 내 당신네를 달그 팔아주지 않았길래. 예. 야, 이게 뭐 통닭구비 전문가 됐구만 뭐. 엄마, 아이 그랬어. 잘했다. 야, 야, 네 이 통닭구비를 한 마리 좀 셀로 나라 해줄 수 없니? 어제 내 사겠다. 내 이거 사다가 우리 행정부 직공 식당에 가져다가 모든 맛을 배워서 그 사람들이 모두 맛있다고 하면 너네들 그때도 통닭고비를 그 간판도 참 내다 걸고 네가 만든 그 비법으로 만든 양념도 전매 특가를 내고 야 그리고 야 어쨌든 여러모로 우리 닭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잘 개척해가지고 너네들 몇 년부터는 야 빈곤 부척에서 벗어나고 함께 소회사에 들어가 보자. 어떠서? 야, 좋지. 좋지 뭐야. 아, 그런데 어째 또 근심이 된다. 어째. 아니 뭐 당신의 또 닭을 다 잡아먹은 거 맞지? 아이고, 닭과 정부에서 이렇게 관심한데 우리 그런 일을 하면 아이디지 뭐. 벌써. 그래. 당신의만 어쨌든 열심히 앞에서 달려. 내 그럼 뒤에서 힘드니까 도와줄게. 야. 야. 그러면 우리 처자만 딱 믿겠어. 그래. 믿어라 믿어라. 야, 좋다. 야, 좋소. 아유, 어째. 닭게 먹어지는.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축복이 꽃피고 있는 이곳은 봄마차 달려오는 해랑강반에서 펼쳐드리는 전지구촌 중국조선족의 새해맞이 대잔치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2020년 음력설 문예화회 현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길림 오동야급 그룹 조직위원 회사 등 사회각계 지지와 성원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야회는 연변 TV방송, 라디오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서 지금 전지구촌에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온 천지에 설맞이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이 송화강반에 울려 퍼지고 있는 똥매소리, 그리고 암료강반에 울려 퍼지고 있는 풍악소리가 이곳 야외 현장까지 메아리 쳐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 길림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길림시에 나가 계시는 리금희 리포터 나오세요. 여기는 지금 송화강반의 길림시 성덩령노인 내댁입니다. 저는 쭉 연기를만 있다 보니까 산재지역에 사시는 우리 민족분들은 과연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실까 궁금했었어요. 그럼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뒤에는 우리 어머님들의 손길이 쉴 새가 없습니다. 설맞이 음식들을 준비하시느라 분주히 보내고 계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길림시에 경상도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분들은 설날 음식으로 떡국을 즐겨 드신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 설날에 왜 떡국을 먹죠? 하얀떡을 길게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건 금년에 재산이고서 쑥쑥 늘어나라고 하는 뜻이고, 성적으로는 우리 금년에 우리 집에 부사가 되달라고 소망을 빌면서 떡국 한 그릇씩 먹으면 또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뜻입니다. 네, 생각해보니 저는 이제 설날 음식으로 떡국을 먹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떡국이 얼마나 맛있는 건데, 금년에 길님이 왔으니까 이 떡국을 많이 많이 드시고 푸덩푸덩하게 살찌러 가시오. 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아, 그래요. 길림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경상도 분들의 설 음식은 떡국이네요. 네. 예. 자, 홍희 씨. 네. 아, 그럼 우리 연변에 사시는 함경도 분들의 전통 설 음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서는 설날에 물만두를 해 먹는데요. 혹시 이 물만두 아닐까요? 물만두. 네. 아닙니다. 아. 자, 바로 감자국수국입니다. 감자 국수국이요? 네, 그래요. 오, 참 의외입니다. 자, 지금도 산재지역에 계시는 우리 조선족분들 설 명절 잘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네. 자, 그럼 료령성 심양시에 나가 계시는 오혜령 리포터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저는 지금 평안도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료령성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챙겨 먹는 감자국 국수가 아니라요, 또 다른 전통 설 음식이라는데요. 과연 어떤 설 음식인지, 또 설 명절을 어떻게 즐겁게 보내시는지 한번 알아보고서 료령성 심양시에 살고 계시는 강영삼 작곡가 선생님을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가족 또한 이렇게 해마다 다 모여 앉아서 설 명절을 즐기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모여서 즐겁게 떡을 빼고 삶이떡 우선 빌어요. 아, 그러시네요. 아까 삶이떡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삶이떡. 다른 데서는 뭐 성편이지만 우리 평안북도는 삶이떡을 해요. 색깔도 빨간 거 있고 파란 거 있고 하얀 거 있는데, 빨간 거는 우리가 너무 마음이 붉고 너무 고와서 이렇게 빨간 걸 하고, 더 새파란 거는 암만 나이가 많아도 푸르층층, 청청, 예? 젊어지라 하는 그 상징하고, 이 하얀 거는 우리는 백이민족이기 때문에
똑똑 하얀 걸 해서 이렇게 해마다 즐겁게 빚고 먹고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배 한번 해. 세배 많이 받으세요. 앞으로 공부 잘해서 청와대야 국정대학에 나가야 돼. 설맞이 오락 중 가장 많이 네. 또 가장 최고로 손꼽히는 오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선배님. 네. 이 오늘 저를 너무 시험 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시험 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이런 우리 전통 설 명절에 즐기는 오락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로서 상관없이 네. 또 가족이 모두 다 떠들썩하면서 즐길 네. 수 있는 오락. 아, 감을 얻었습니다. 예, 뭡니까? 혹시 이 윷놀이 아닐까요? 윷놀이. 네. 정답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윷놀이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윷놀이는 특별히 저희가 세 팀으로 대결을 나눠서 펼칠 건데요. 자, 바로 연변팀, 길림팀, 심양팀으로 대결을 펼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연변팀 네. 대표 주자가 필요한데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많은 관객 여러분들 모시고 설날을 보내고 있는 것만큼 네. 오신 관객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가 몇 분을 무대에 모셔서 함께 즐거운 윷놀이판 펼쳐볼까 합니다. 네. 아까 보시던 우리 소품 배우이신데 네. 우리 배우분도 한 분 모셨고 그럼 이 자리에 계시는 관객분 저희가 몇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부끄러워하지 말고 올라오세요. 어이구, 네. 어이구.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럴까요? 그래요. 시작하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오늘 생중계 연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길림에 계시는 리그미 리포터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화강반의 길림시 성덩룡 노인의 댁에서 인사드립니다. 이금입니다. 네, 연길, 길림, 심양 이렇게 세 곳에서 함께 윷놀이를 한다니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길림분들 구호 한번 외치고 갈까요? 제가 길림팀 하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 길림팀 아자아자 화이팅! 네, 그래요. 자, 다음은 심양팀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양팀 준비되셨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축복이 넘쳐나는 면영성 심양팀입니다. 네, 오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도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얼씨구 덜씨구 1등 날에 가보자요.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전통 놀이 바로 윷놀이판 펼쳐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자, 우리 윷으로 갑시다, 아버님. 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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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윷. 자, 시작. 또 나왔습니다. 길림팀에서 고우가 나왔기 때문에 한발 일단 옮기겠습니다. 네. 심양팀이 유리해요. 우리 첫 발짝 어떻게 가보면 좋을까요? 뭐로 할게요? 자, 뭐로 갑니다. 뭐로? 도우가 나왔죠. 도우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심양팀에서 네. 도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길림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심양팀 역시 한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은 우리 연변팀입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던져주세요. 또! 자, 이거 뭡니까?
정말 개가 나왔습니다. 네. 자, 심장을 잡았죠.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야. 여러분들이 응원의 박수 힘이 나는 겁니다. 이거. 예? 예, 운 좋은데 계속 뿌리죠. 예? 이번에 다섯 발자로. 자. 자, 박수 보내세요. 한 번. 자, 하나, 둘, 셋. 드럼! 자, 이거 뭐예요? 볼이 나왔습니다. 자, 세 발. 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어머니. 어머니 잘했어. 도가 나왔습니다. 도가 나왔습니다. 도가, 네. 길림에서 도가. 야, 뭐 저의 생각대로 잘 안 되네요. 자, 모, 모, 모. 아, 네. 개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자. 겸손하게 개로 가겠습니다. 자, 심야팀 네. 개로. 네. 그럼 두 발. 길림팀 예. 2입니다. 2020년 좋은 일 좀만 있어라. 이게 뭡니까? 요. 판 좀 고려하고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너무 앞서니까 좀 예. 흥분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하. 자 다시 길림 팀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아, 지금 꺾이는데. 예. 아 잡겠습니까? 예 알았어요. 또. 예 한 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뭘로 갈까요 선생님? 뭘로 가세요 뭐로? 뭐로 갑니다. 뭐. 박수 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오. 자 심양팀의 자 심양팀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그렇죠. 걸 아이고 네 낙사합니다. 아 네. 이러면은 점수를 떠나서 낙사기 없죠. 때문에 점수를 드릴 수가 없고요. 뿌려주세요. 바로 지금 심량을 잡겠다네요. 네. 자, 심량. 저는 네, 이동하시겠습니까? 자. 저는 자, 골. 세 발짝 맞습니까? 세 발짝? 자, 하나, 둘, 셋. 자, 한 발. 자, 움직이고. 하나, 둘, 셋. 길림을 따라잡아야죠. 하나, 둘, 컬, 컬러 가능합니다. 빨리! 아, 연변티 자, 개로 두 발 움직였고. 자, 갑시다! 뭐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네요. 자 이러면은 1등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길림팀은 바로 나갑니다. 네. 1등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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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뭐 결과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윷놀이판을 끝냄으로써 저희가 또 현장에 계시는 우리 리포터분들 모시고 축하 메시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GC해 여러분 부자 되세요. 자 여러분 심양으로 오시라요. 심양으로 내면 선탑으로 오시라요. 네 전국 각지에 계시는 우리 민족 동포 여러분 2020년 새해 복 많이
그대는 고인이 움켜진 소모 손금을 따라 섬을 즐기 흐른다 똑같이 맑은 강로 솟아 태양 따라 달려간다 거를 따라 흘러간다 아성의 산 전진은 아론지 아성화가 암로가 고만다 밤낮을 불러서 저희는 한국에 있는 중국 동포 한맘연합총회입니다. 올해로 설립 15년차를 맞고 있는 저희 한맘총회는 해마다 5,000명 회원들이 함께 모여 수많은 활동을 펼치며 대한 중국 동포의 위상을 멋지게 걸쳐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저희는 우리 고향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힘찬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고향에 계시는 친인척 여러분 사랑합니다. 2020년 연변 텔레비전 춘절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해는 중한 수교 28주년이 되는 해이고 중국 일대일로 창의 건설 7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연변은 국가 일대일로 건설해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어서 지역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 발전에도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TV를 신청하고 있는 고향 모든 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고향분들 우리 모두 연변 지역 발전에 손잡고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고향에 계시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가정의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고향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에는요 힌지의 부지런함으로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는 그런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백의 정기를 안고 후지산 기슭에서 아리랑 꽃을 피워가고 있는 우리는 언제나 목요일 무궁한 발전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 새해도 꼭 건강하세요. 그리고 우리 고향 연변 감사합니다. 祥福的春节，东方航空始终守候在您的身边。最幸福的是春运人，最温暖是归家路。愿幸福的笑颜绽放在千家万户。 아무쪼록 고향에 계시는 손님 여러분, 부모님 곁에서 제명절 축복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들의 로고가 곧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마다의 단란한 행복과 평화로운 웃음꽃을 안겨주고자 저희는 새해 첫날밤도 초소를 지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여러분이 건강, 여러분이 단란한 가족 모임은 저희들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건강한 새해, 다복한 새해 되십시오.
보다 아름다워. 가슴이 울적할 때 두 눈을 감고 그 향기에 취해 날리며 형제민족 오손도손 정을 나누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에서 200만의 결혜는 어머니 조국의 위대한 사랑 속에서 70년의 영광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네, 그래요. 그 70년의 고개를 함께 넘어온 영예의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화국과 동갑이라오.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직도 모르었습니까? 아우, 급하기도. 아이, 겨울이가 숙노 달라겠어. 아이고, 느린새도 급할 때 있구만. 아이고. 야. 고추다! 예? 고추다! 야. 이거 없어. 최혜지 같은 손자를 낳았었구만. 에이, 이 사람이 무식하게 생 최혜지라. 아, 이 어쩜 그저 누이고 코이고 입이고 꼭 제 아비를 닮았었구만. 정말입니까? 그럼 그럼. 이거 없어. 그나저나 우리 얼른 손자 이름부터 지어야 하지 않겠어? 아, 그럼 지어야지. 아까 말했다. 그 주덕해 동지가 북경에 가서 참가한다는 회의가 오늘인데. 아, 중화인민공화국 창립대회 말입니까? 아, 그렇지. 야, 새 중국이 태어난 날인 걸 깜빡 잊을 뻔했구나. 야, 우리 손자가 오늘 태어났으니 그 이름도 뜻이 깊게 지어야 마땅하지 않겠냐? 그럼 뭐라고 지겠습니까? 지겠습니다. 마침 세종국과 동갑내기로 태어났으니 가 이름은 건국이다. 건국?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 아들 건국아. 아이고, 우리 손자 건국아. 엠화 연민정부 전양 연민정부 인태 연민아.
여러분! 김씨네 거국이 돌잔치에 없어! 쌀 짓는 집은 쌀을 갖고 나물 캐는 집은 나물을 갖고 강도 믿는 집은 강도를 갖고 빛 따는 집은 빛을 갖고 어서 어서 돌잔치 쌀 차립소! 한국이 티없이 맑게 자라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백설기 속이 알차고 능기하기를 바라는 송편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 모여 찰떡이나 쳐 보세. 너무 여기 있었습니까? 빨리 들어가기셔. 아니, 여보. 예? 저, 내 며칠 전에 지원군에 지원했어. 좀 이따 이차 떠나야 돼. 그러니까 독일 생각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여보, 적들이 우리 변경까지 와서 폭격하고 있는데 나라와 고향이 안전하지 못하면 우리 집도 위험해지죠. 새 나라의 주인이라면 나라와 고향을 지킬 의무가 있지 않겠소? 그럼 나는 어찌까? 가나야, 떠나가는 사람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냐. 우리가 있지 않냐. 그래, 우리가 있지 않니. 꼭 살아 돌아와야 한다. 건국이 기다린다. 부모님들 잘 모시고 건국이를 잘 키워줘. 내 꼭 살아서 돌아올게. 그래, 놈들을 호되게 족치고 돌아오너라. 살아서 꼭 돌아와야 한다. 예. 건국이 자고 깨나면 옵니다. 정말? 예. 우리 건국이 빨리 자기셔. 예. 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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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성 연변 조선민족 자치구 인민정부가 성립되었습니다. 만세! 만세!
김하마니 건국이도 가라라 나왔구만. 어, 그렇지. 우리 강아지 여기 오라. 에이. 아, 이거 봅소. 저기 언덕길로 누가 오고 있었구만. 이놈이 이게 노망이 들었나. 아, 입 아픈 철에 맛을 다는 놈이 어디 있다고 그 이야래. 아이, 군복 입은 사람이 있고. 예. 어머니! 어, 이게 꿈이냐 생신이야? 내 아들이 꼬마!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그래, 고생했다. 모두 수고를 하소. 예, 예. 도시야! 도시야! 예, 김대성. 그 어쩌네 비바람에 개가 넘어진 노밭이 얼마나 되니? 꽃분이네와 김하만의 노밭이 피해가 절심한다. 한알의 곡식도 금사라처럼 거둬들여야 한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 빨리 가보라. 야, 민수야! 너 어디로 가니? 김하만의 노밭에 간다. 너 려명대가 나은 거고? 야, 생산대에서 어렵게 추천했는데 공부를 하자고 여기서 뭐하니? 생산대일이 태산인데 어찌 나 혼자 공부하겠다 가겠습니까? 민수야, 생산대일은 걱정하지 말고 네가 잘 배우고 돌아오면 더 큰일을 할 수 있지 않니? 자, 김아반의 넘버튼 걱정하지 말고 빨리 학교에 가 그래. 자, 빨리. 예, 알았습니다. 아, 여보, 그 우리 뒷집 바람에 몸이 불편하던데 가봐서. 건국이 학교 보내고 인차 가겠습니다. 그 텔레비전 쇼에 모시고 갔다가 정 안 되면 이쯤 해병으로 모시고 가. 예, 가자, 가자. 대장, 대장. 아, 小王, 아, 你来得正好，来来坐坐。 哎呀, 你们知青在城市里待惯了，不适应咱农村生活吧？有什么困难尽管说，我能帮得上忙的，一定给你们解决。谢谢队长，谢谢队长。农村是一个广阔的天地，在农村一定是可以大有作为的。 我们知青一定不辜负党和毛主席的期望，好好接受贫下中农再教育，一定能克服困难的。好，那我就放心了。 마을 여러분, 특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마을 김공공이가 대학에 붙었습니다. 마을 여러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마을 김공공이가 대학에 붙었습니다. 마을 여러분, 특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마을 김공공이가 대학에 붙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건국이 대학에 붙었습니다. 건국이 아이들, 늦도록 장가도 아이들고 할미 속고 새까맣게 태우지. 아이고, 무슨 대학에 붙었다니. 예. 아이고, 좋겠어.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가문에 대학생이 나왔을구만. 이거 넣지. 이게 가문의 영광이고 마을의 경사요. 아, 그렇고 말고요, 우리 마을의 경사시요. 우리 개천에 용이 나왔구만. 네, 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지식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 어, 아니, 선생님. 어머니, 어, 선생님 오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나라에서 대학 시험을 회복하여 공공이가 우리 마을의 첫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자, 여기 입학 통지서입니다. 네, 입학 통지서. 자, 아버지, 야, 입학 통지서.
가시죠. 선생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수고 없습니다. 건국이가 열심히 노력한 덕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다, 그동안. 여보셔. 여보. 덕모? 어째 이제야 전화온가? 잘 있었어? 우린 별일이 없습니다. 덕모는 유학생활 적응할 만함가? 괜찮소. 인천 적응대 공부를 마치고 나서 짬만 있으면 중국어도 배워주고 있어.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어. 아, 예. 부모님 무사하오? 걱정 마셔. 모두 다 건강하신다. 아, 맞다. 우리 아들 고등 시험 어떻게 쳤어? 잘 쳤습니다. 연변 1등에 붙었습니다. 잘했구나. 총명한 건 나를 닮았단데. 아이, 잘하는 건 동무를 닮고 못하는 건 다 나를 닮았지. 당연하지. 동무. 야? 국제 전화 비싸다던데. 괜찮소. 전화 요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다 전화하는데 신경 쓰지 마. 여보. 예? 부모님 모시느라 아들 챙기느라 고생 많소. 나는 괜찮습니다. 집 떠난 동무 더 걱정입니다. 부모님 잘 부탁하오. 동무 식사 제때 잘 챙겨 드셔. 여보, 우리 아들 잘 부탁하오. 동무 위약 까먹지 말고 꼭 드셔. 잘 있어, 야? 잘 있으셔.
아이고. 아이고, 뭐, 놓치. 오늘따라 걸음이 더디구만. 내 어버 줄까? 아버님, 열차 도착하려면 아직도 멀었었구만. 알고 있다. 새처럼 느린 양발, 선조한다 할 발의 바퀴를 달았습니까? 세월이 류수 같습니다. 글쎄, 우리 선조가 고향에 돌아와 고향 건설에 힘을 보태겠답니다. 뭐 이라더라? 연변 황소 사육 기지를 세운다. 네, 우리 그 선조놈 돌잔치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나중에 커서 큰 인물이 될 줄을. 아이고, 이 70년 동안 우리 중국이 변화가 정말 크구나. 예, 맞습니다. 우리 연변도 이 변화가 진짜 큰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 건설에 힘을 보탠단다. 그래, 그래. 그 우리 뒷집 박아맨의 둘째도 한국에서 돌아왔고, 광주에서 잘 나가는 그 최영감네 큰손자도 마을에 녹색 쌀 기지를 안쳤다. 우리 선주도 고향에 돌아와 고향 건설에 힘을 합친다니까 내 마음도 든든하구나. 중국의 꿈을 실현하자면 우선 먼저 연변의 꿈부터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꿈, 연변의 꿈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그럼, 그럼. 중국의 꿈, 멀지 않아 꼭 실현될 거다.
넘어 아름다운 연변의 꿈, 중화민족의 위대한 봉의 중국 꿈을 꽃피워가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2020년 음력설 문해야회. 네, 새 봄이 오는 해랑강반에서 전지구촌 중국 조선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길림 모동 야급 그룹 조식위원 회사 등 사회 각계 성원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야회는 저희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세뱃돈을 선물하는 작은 이벤트로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QR코드가 뜨고 있는데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세뱃돈 타가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무대 만나보실까요? 네, 다음에 만나보실 이분은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입니다. 네, 그렇죠. 떡방아 짖는 소리 들려오더니 민망해요. 그래요. 자, 여러분 진작에 가시죠. 네. 윤행석 씨,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留下了太多的遗憾。
여보! 아, 이거 또 어디 갔는가, 이거? 아, 난리가 없어! 어제! 아이고. 어제 자꾸 불렀습니다. 아니, 이게 뭐인가, 한번 봐! 어디서 이런 개사이를 가져왔습니다? 개사이? 아유, 눈을 봤길래 그게 개사인가? 쯔쯔쯔쯔쯔쯔. 야, 너는 여기 앉아라. 이게 기러기란 말이오! 기러기? 그렇지! 기러기라고? 야, 어째 상했습니다. 아이고, 상하고 뭐고 떠나서. 어이, 듣는 소문에 의하면 기러기 고기 사람 몸이 그렇게 좋대. 무슨 정신아간 소리라며 이런가. 저 살랑살랑 말을 안 되지 말. 이거 보쇼. 어? 혹시 당신 야를 잡아먹자고 그래제? 그렇지. 나를 좀 보. 얼마나 허리허리한가. 나도 좀 몸보신 해야 된단 말이. 그래서 내가 알아본 데 의하면 세상 동물 중 암에 아이 걸린 동물이 딱 두 종류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상어,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요 기러기란 말이요. 그래서 내야 바다에 가서 원래는 상어를 잡자고 했지. 그런데 암마 생각해봐도 가어째 나를 딱 잡아먹을 것 같더란 말이. 아, 그래서 내 지금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야, 글쎄, 제발로 나를 찾아왔제. 아이고,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어째? 야, 당시 그때 그 생제비 다리를 떡 꺼내가지고, 야, 얼마나 개고사했음도. 어째 딱 옛날에 말을 꺼내면 이래니까. 그러니까 나 절대 엉뚱한 공리를 하면 안 되겠구만, 예? 네, 무슨 엉뚱한 공리를 한다고. 그나저나, 야, 고기로 한 점만 먹으면, 장성 불허한단 말이요. 에그, 정말, 정말, 말이 씨가 된다는데, 정말, 어째 이런데. 저 이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야가야, 만병 통치약이요. 에, 아이 되겠구만. 내 흥부씨의 길 가서 불러와야 되겠구만. 달라라! 아이, 가만있는 가리를 불러 뭐 하는가? 내가 동무 말을 들을게, 야. 자를 잡아 해먹고. 내 친자식처럼 잘 보살펴 줄게. 야, 당신 정말 귀찮구만. 이거 봅소. 그때 그 흥분에 그 다리 끊어진 제비로 구해줘서 부자되니까 그저 눈에 달이 떠서 그저 그러던 게 어떻게 됐음도. 야, 우리 잼도 당신 이제 그 생제비 다리를 떡 끊어 아이 놔두면은 지금 얼마나 잘 살게. 우야, 그래 말이야. 그때는 내 외에서 그 돈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길래 이 기러기 고기 아무리 만병통치약이라고 소문이 나도 덜끝 하나 다치지 맙소. 예. 여, 아까 뭔가 아무리 먹기 싶어도 꾹 참고 기다려야지. 기다리긴 뭐 기다림도. 야, 이리 상한 게 뭐 오래 살기나 살겠어. 그래서 아까운 고기를 낭비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 끝내는 거다 그 먹을 소리라고도 하자 또 이게 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게 비켜 자꾸 삐친다 안 되겠어 아이고 여 귀여워라 야 야 내가 네 날개로 잘 치료해 주겠으니까나 다음에 돌아올 때 낸데다 그 복주머니인지 뭐인지 하는 거 갖다 주겠니? 예! 야, 이거 뭐, 어떻게 이제 너무 말했어? 이제 야 말했다고? 야, 니 이제 니 말에 니 기력이야? 복실이라 불러주셔.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복실이라고? 어마! 야, 아이고, 지금 동물이 막 말하는가 말이야? 그래, 그래. 야, 이거 살다 살다, 야, 별난 거 다 본다, 야. 어, 야. 이제 무슨 일이야? 복실이? 복! 어, 야, 야, 이 복실아. 내 너를 잘 보살펴주고 맛있는 음식이랑 많이 줄게 그러면 다음번에 그 돌아올 때 내 데다가 뭐 좀 있어 아이 해주겠니? 예, 네 지금은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와, 이거야 행복하다니 정말 야, 니 제일 곱다 야 살랑살랑 말 없어 아 놀랐구만 아이고 내가 지금 흥분돼가지고 소리 야 니 이때까지 할 말이 다 진짜 올리 우리는 절대 헛소리를 안 한다 나는 니집 부자가 됐습니다 여기다가 덴티로 두 개를 탁 싸놓고 어? 번츠를 아니다 아니, 이게 번츠 볼 때 아닌데 이게 야 어째 내 헐케헐케 대답하거나 나를 없이 보제? 니 나를 지금 모조로 보는 게 아야? 어? 야 복주머니인지 뭔지 가져온 게 없니? 지금은 없습니다 야 없다고? 야 놀랐구만 야 그렇게 자꾸 소리치라가는 우리는 물어다 줄 것도 흥분해를 물어다 주겠었구만 무슨 게 또 흥분해 물어다 준다고? 예 아 맞다 간에 뭐 항상 구호를 외치는 게요 리수이 칭산, 쥬수이 진산, 인산 하면서 맨날 그 벌판에 가서 동물은 뭐 먹을 거 준다 살림을 그 보호한다는 흥분해를 준단 말이야 아이고 야, 야, 좀, 아, 좀 치료를 해주고 보겠어 어째 자꾸 소리치며 아가 뭐 달라미 이랜도 정말 야,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 치료해 뭐 내 거질배 있는 건 몰라 그래요 어? 거질배? 당시 거질배? 어째? 당시 거질배 무슨 도박에 술에 그 다음에 무슨 안마빠에 그 다음에 또 노래빠에 어째? 오늘은 어째? 또 근데 야를 또 야를 잡아먹자고 나를 구해주세요 야야야 나는 관계없다 속이 막 후치질하는 같은 게 먹기 싶어서 어디 원래야 예. 흥분해하고 절대 말하지 말고 우리 둘만 먹고 장성불로 하단 말이다 근데 이거 봤어 어. 야곡이 진짜 그렇게 좋담도? 진짜 아까부터 내가 몇 번 말한대 어? 암에 아이 걸리는 동물 중에 한다라제? 그 좀 인터넷이라면 두제 말한댔어요 그. 에이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어린 거 하이치 어린 게 야들야들하고 더 맛있지 야 박씨랑 그런... 그 뭐야 우리 그 뒤뜰 안에 가서 맛있는 맛만한 먹자 응? 가자 아이 이거 없어 아이 근데 이제 우리 야를 먹다가는 그 제비 사건처럼 큰 무슨 후화이 생기지 않을까 아이고 정말 별 걱정 다 한다 쟤처럼 근심하다가 아무 고기도 못 먹는다 가자 그래도 놀매님에 놀매님에 야 아구 좀 쳐라 그 뭐요 이제 상한 기러기를 못 봐서 못 봤어 흑부야 너 기러기 찾아놨죠 우리 집에 오니 아 이제 요목해 날아가다 떨어졌단 말이오 상해가지고 아 이 목해 아니다 어, 저 목해다 저기 가봐라 저기 어 아이 그거 이제 비우라 아이 해님에 어? 근데 그건 뭐요 무슨 게 아 이게 세타양 등산복이다 어 내 집 지치라 거기 가져 아야야야 아이 이게 기러기 아니고 뭐요? 어? 아이 또 무슨 짓 하자 그러냐? 아이 새끼 우리 야로 치료를 해주는 중이었어 아이 소문이랑 동료 민가봐요 좀만 치료해줬어 나 맞습니다 야 이게 세게 상해 야 상해가지고 우리 치료해줬다 이제 야 그런데 네 보기에는 야 오래 살 것 같니? 아 이렇게 나도 못 이겨서 빨리 그거 야 호다 야 이게 흥부야 드는 소문에 이하면 기러기 고기 사람 몸에 그렇게 좋단데 우리 둘이 한잔 아야게 이거 뭐 형님에 어째
어째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야, 이 기러기는요 국가 2급 보호동물인데 이거 잡기만 하면 벌금하고 감옥까지 간다는 거 모르? 야, 무슨 소리 하냐? 그럼 내 이때 그지 그 산에서야 멧돼지고 꼬이고 사슴이고 다 잡아먹은 거 계산하면 나는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되니? 야, 그거는 그때야 행님 내시대 소리고. 야, 지금 뭐 이 생태 환경이 싹 파괴돼가지고 해마다 홍수지고 또 가물에 곡식이 싹 말라죽는 게 이게 다 누구 때문이요? 바로 행님 같은 사람들이야. 코앞에 향수만 바라보고 무자비하게 이 생태를 싹 파괴했기 때문이란 말이오. 아이고, 야는 그저 재해범 범어버서 그 교육하자 든단데 그저 웃자고 한 소리다. 야 흥부야 이어라. 야, 내 저 기러기로 상한 거 구해주고 잘 보살펴줬는데 다음번에 돌아올 때 자넨데다가 뭐 후한 선물 아이줄까? 응? 아이고, 아스마님 회사. 정말. 아이, 우리 내외가이 맨날 이렇게 벌판이랑 습지랑 다니면 기러기들을 먹어리를 주고 보호해주고 치료해주는 게 이 말 못할 야네한테서 뭐 당장 보답받자고 그러는 겁니까? 아이, 야 말할 줄 압대 무슨 말이, 아줌마 무슨 소리 아줌마 또 정말. 야, 기러기 어떻게 말아? 야, 정말 나도 놀랬다. 너네 못 믿겠으면 야 기다려라. 복실아 좀 말해봐라 한번. 말해봐라. 기러기 야, 진짜 사람 있으면 또 많아야 하니, 정말. 아유, 이거, 형님에. 어? 그러지 마. 이야, 우리 인간들이야. 정말 마음을 잘 먹고,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야, 내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 보고 가져다 줄게요. 야. 야. 아유. 아, 이 말 들어볼까나. 아, 좀, 뭐, 느껴진다. 네, 어? 야, 잘 보살피고, 잘 치료된다며, 다시, 대사연 속으로. 돌려보내겠다네. 얼쏘. 시름 났어. 뽀뽀라고 시름 났다. 무슨 소리야? 시름 났다. 무슨 소리야? 이제 전에 오기 전에 우리야 이하로 잡아먹는다고 그랬다. 야. 무슨 놀라. 아, 그 동생들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은 그래 한 번도 먹기 싶은 생각 없어 내가? 아이 뭐 당시 약옥이 무슨 그렇게 좋다며 막 선전하니까 내 까닭 했지만 야 어제는 안 먹는다. 야 나사다. 야 이게 다 나사구나. 야 이게 완전 야 아이고 내 치료할 게다. 아이고야. 야 행님해 저거 뭐 저게? 야 저기 저기 저기야. 내 치료해서 돌려보낸 행복이여 저게. 그때 수이자매까지 데려가서 내 새끼처럼 보살펴주고 키워준 사랑인다 사랑인다. 이거 봤어. 다네 우린데 보고 가지다 둘러 왔어. 맞습니다. 야, 우리 인간들이 이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이 자연 동물을 사랑하고 또 인간과 자연이 공유해야만이 우리 앞으로 더 많은 복을 받습니다. 맞다. 하는 기쁨이 아름다운 불꽃으로 밤하늘에 피어나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그 누구라 없이 모두 다 고향집 부모님 곁에 와 계실 줄로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사 무슨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 곁에 오시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어디에 있든 그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부모님 곁에 와 계실 거고요. 네. 연로하신 부모님 걱정에 가슴이 시리고 그리움이 사무칠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 가슴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다가오는 그 이름 목청껏 불러볼까요? 어머니!
어머니. 야야 축하하오 축하하오 야야야 그래 우리 딸이 아이고 우리 딸이 아직 소식이 없어 야 간 이제 또 뭐 공부도 더 해야 된다지 무슨 할 일이 잔뜩 하다 야야 요즘 어디 젊은 여자들 일찍이 시집 가자 하오 여자들 아예 갈 생각이 없지 그 뭐여 야야야 알았어 야 꼭 내 축하하러 갈게 야 꼭 이렇게 나를 신경 건드려야 직서에 풀리는가? 별거 다 걱정하면서. 아휴, 그나저나 우리 집에 노처녀 언제 먹고 싸이까면 내 앞에 탁 데려올까? 아휴, 정말. 아이고 이 정신 없었다 이래 연설 하다나 야 무슨 오늘 저녁에 집에다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라는데 아이고 내 시작 벌라 갔다 와야 되지. 오빠 빨리 오셔. 미자.
이건 또 뭘까? 야, 똘리 그래지. 우리 엄마 오늘 싸위감이 왔다면 엄청 기뻐하실 겐다. 에? 야, 미사, 우리 그만 돌아가겨. 내 다음에 엄마 아이디어. 야, 빨리 오셔. 엄마. 어째? 집에 아이 계셔? 미사, 그럼 내 집에 가게. 야! 우물쭈물거리지 말고 좀 빨리 들어오셔. 아. 엄마 어디 나가신 것 같습니다. 야, 그저 온몸에 땀이 잘 흐른 게 긴장해서 오줌 쌀 것 같아서. 오빠, 무슨 그리 긴장해 한가? 전이 엄마 내 나이 아직 모른다며. 우리 그래서 젊어 보이자고 가발까지 샀잼까? 조금 큰지 헐렁헐렁아. 어떠소? 괜찮습니다. 아, 처음서 그런지 아, 용 오체커. 오빠, 대단히 멋있습니다. 야? 그리고 왜 엄마, 오빠 나이를 물어보면 금방 40대에 들어섰다고 얼부모리면 된다. 오늘은 얼굴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 알았지? 둘터에 아이 나겠지, 뭐야? 엄마, 어딘가? 시장에? 시장. 알았습니다. 미사, 둘터에 나도 전혀 만날 때리진 않겠지, 뭐야? 엄마 뭐 때리겠습니까? 내 차 엄마한테 마순 갔다 올게. 아, 저 미사, 같이 가교. 내 혼자 이 빈 집에 있으라. 야, 시장이 바로 집 근처입니다. 내 차 갔다 올게. 아, 그럼 빨리 갔다 오냐? 와, 심장, 아, 저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됐다. 아야, 내 이럴 때 알지. 없으시자를 인사나 연습해야 되겠다.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미인이십니다. 아야, 그러다가 가시오 마이들 뿌이 혹시 미인이 아이 날에는 내 놀리는 거야서 오해하라 뭐지. 아, 맞다. 예, 손에 물 한 방울도 아이 묻히고 절대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미사를 시집 보내놓고 나하고 살림을 합쳐가지고 젊게 살겠다 놓고 어디서 저런 뻔들이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부탁. 예, 안녕하십니까. 야, 근데 누구요?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가말벌 그 맞선 보러 온 것 같구만. 예, 맞습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동의를 할까? 글쎄, 이번에 허락받지 못하면 나는 10번, 20번, 30번이라도 내 마음 할 때까지 찾아다니면 꼭 허락받겠습니다. 야,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허락만 해주십시오. 아이, 이 뻔들이한테 다시 만난 첫 사람 뺏기겠다. 잘 살겠습니다. 아야, 근데 선생님은 이 집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아, 보면 모르겠어. 야? 이 집 식구입니까? 지금은 잠시 갈라져 살지만 이 집 식구나 다름이 없다. 아야? 아버지는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다는데. 그래, 그게 아닌가? 이 집 내막도 모르고 왔어? 야? 예, 모른다. 오늘 처음으로 허락받으려고 하는데 내 지금 긴장해 죽을 지게인다. 아이고, 집 좀 만나면 또 긴장할게요. 예? 성격이 장난해라, 남자 성격이라. 그 오징어나 남자는 야, 30분 안이게 되면 싹 모서리를 만든다. 야, 그럼 난 어쩔까?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다 있지. 무슨 방법이 있을까? 날 알려주셔, 선생님. 예. 집으로 돌아가라. 예? 아니, 내보고 지금 집으로 도망가라 말입니까? 아이고, 걔라고야. 특히 이런 뻔들이 제일 싫어한다. 예? 원래 나 그냥 뻔들인데야. 그렇게 속을 태웠다. 아, 이렇게 가발 써도 해야 됩니까? 영 자연스럽잖니까? 이거 뭐, 가발이라는 게 원래 가짜 아이고 뭐요. 아이, 걔라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자연산. 야? 그 가발이니까 미네? 야? 아이고, 진심하지 않다. 내 이 가발 파는 아줌한테 허망 올리왔다. 아, 나 오늘 죽었구나. 그래, 뭐지? 이거 뭐. 예. 잘 생각해보라. 뭐 그랬고? 야, 체면이 싹 깎이고 자존심이 싹 꺾여가지고서 똘개 나겠는가? 아, 이게 되면 제빌로 물러서겠는가? 잘 생각해보라. 야, 그래도 남자라는 게 왔던 바에 한번 부딪혀봐야 되지 않을까? 무슨 일이야? 아, 자관,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야, 어째?
아 근데 불씨 또 긴장해나면 오줌이 말해봐 나니. 선생님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니? 아 저런 계곡이 어디 있니 저기? 그렇지. 네 어디 잘 되는 거 두고 보자. 한번 망신 탈탈 해봐라. 가발? 내 아까 가발 어디다 놨던가? 내 가발? 아야 이제 그 선생님은 또 어디가? 아이고야 미자야 세상에 살다 별일 다 보겠다. 네 오늘 어떻게 돼서 남자친구를 다 데려온다니. 아이고야 그래 그 집에서 마지라니 둘째라니 아니면 어디매 다니고 엄마 아버지 다 살아 계신다며? 엄마 만나서 직접 물어보셔야. 아 그래 오빠 어디 가나? 어제 남자친구 왔다는 게 어디를 갔냐? 이 또 긴장해서 도망쳤지? 엄마 선물 사러 나간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선물은 무슨 선물 싸우지 말래라. 그저 사람이 오면 되지 사람이. 저 다시 물어볼게. 그래. 오빠 어딘가? 내 지금 집 안에 있어. 에? 어디란가? 내 가발이 없어졌어. 아야 정말 뭐 일하는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엄마 기다리시니까 빨리 오셔야 됐습니다. 뭐 해라 돼? 인차 온답니다. 아이고 그래 인차 온다 돼. 아이고야. 안녕하십니까. 내 가발이 없어졌어. 아이고야. 야. 야 아두야 사돈 어른 같이 왔다면 언니 엄마를 귀띔해서 했어야지. 엄마 이게 뭐야 몸빼 바지라며. 아이고 채남. 아이고 사돈 어른 왔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옛날에 앉았어. 저분이 우리 오빠입니다. 예. 주식이? 네 우리 오빠입니다. 오빠? 아이고야 야 나이 몇 살인데 저렇게 늙어 보이니? 금방 40대에 들어섰습니다. 모르겠어. 어렸을 때 약을 잘못 써서 저렇게 됐답니다. 뭐 약을 먹어서 이렇게 어쨌든 늙어 보이지. 아이고 아니, 정말 엄마 성숙돼 보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김치도 묵은지가 더 맛있잰까. 야 시골어째서 버렸어야 되지 이런. 몸은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아이 엄마 예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 그래 량부모 다 잘 계시겠지? 예, 지금 계십니다. 그래, 우리 딸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다? 같은 회사 직장 동료입니다. 엄마, 엄마 회사 내보다 두 계급 높은 상사인데 평상시에 사업에서 엄청 많이 도와주고 지지했습니다. 저 실례지만 결혼은 처음이겠지? 아, 예, 당연히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엄마, 우리 만나는 거 동의했지? 지내봐라. 아, 예. 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딱 손만 쥐고 놀아라. 예. 아, 예.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내가 가서 먹을 거 내올게. 그럼 두 분이 얘기 나누셔, 예? 미사. 저, 어머니 참 미이십니다, 예? 아유, 그 소리는 이제 지내 많이 들어서 무슨, 아이고. 아이. 어디서 많이 빈 것 같아서 그랬다. 제 나를 어디서 봤다고 빈 것 같다고 그래? 그 혹시 태평소 학교 다니셨잼까? 야, 내 태평소 학교 졸업했어. 아이, 그 옛날에 그 태평소 학교에 왕벌깨라고 있었는데 영 비슷하게 생겨서 그랬다. 예. 아이, 내 왕벌깨인데. 예? 누나! 야, 이 어째 정신 나갔지? 내 철미요! 최철호 동생 철미! 무시게? 최철호 동생 엄마! 누나! 야! 철미나! 야 누나! 아 누나! 누나! 야 누나! 누나 공부를 못해서 1년 묵어서 우리 형님과 한 반단 했지? 야 누나! 이게 몇십 년 마요? 그러게! 아이고 반갑다 야! 야 반갑다 누나! 여기 앉아! 야야야! 아이고 야! 어디 여기서 만나니? 그러게 말이야! 형님이 잘 있니? 우리 형님이 한국 가서 어휴 그래 길에 동창만 해서도 볼 수 없지! 그래! 엄마 아버지 다 잘 있고? 야 엄마는 작년에 치매 왔어. 아이고 기차다 어쩜 그 못쓸 병에 걸렸다니. 아이고, 그리고 보니까 네 엄마를 그래서 허리하느라고 이렇게 머리털이 다 빠졌구나. 야, 누나 어. 나도 맹맹이 뭐 50이요. 아이고 네 벌써 50이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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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벌써 50이네.
누나야. 이사 우리 누나요. 그래 야 이제 누나 아이 저 어머 아이 오빠 난 이거죠. 야 아이고 세상에 예비 사이 까부 데려왔다는 게 어찌 우리 한 동네에서 살던 동생을. 야 짜민년이 뭐 50이란다 아까는 뭐 내보고 40대라매. 엄마 그럼 49도 40대는 맞지? 이런 이런 자고네 5살 차밖에 안 난다. 엄마 소학교 6학년 때 야 1학년이다 니 정신이. 야 그 솔직히 말하면은 6살 차이요. 누나 공부를 못해서 야 이게 따불어라. 내 너네 둘이 이거는 절대로 반대다. 아이고 엄마, 이건 아니다 이건. 아끼는 애 전부 다 된다며. 야 아끼는 아끼지 이거 좀 싸그러져. 야. 안 된다. 어머 니 어찌 내한테 이럴 수 있니? 오빠 어째려? 야 니 미사를 시집 보내놓고 나하고 재밌게 살자 놓고 맞서는 어째 보니? 아이 맞서이라 아저씨. 아이 지. 아이 저 이 뭐야? 야 나는 맨 부채만 해먹이던게 맞선 남자는 그 와는 고기 거지 싸놓고 그래 고기 채 거지 해먹일 예사야 어? 야 무슨 맞선 남자 맞선 남자면 이래. 야 눈앞에다 세워놓고도 발뺌만 흘렸어야 그래 이 뻔들이 누구야. 저는 맞선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만나 순수한 사랑을 움트기 시작하고 자유연애입니다. 자유연애. 누나 입이 누구요? 저게 자유연애? 누나? 야 젊은 남자를 만난 내 같은 늙은 눈에도 아이 배우지 어? 아, 오빠 지금 무슨 소리라? 미자 남자 친구요. 뭐? 아유, 정말 이거 저. 야, 뻥치지 마라. 미자 무슨 눈이 멀었다고? 아, 저런 뻔들이 만나겠니? 어? 그래고 어? 어제 잠깐만 너를 보고 누나 누나 하니? 아이, 남자 친구라는 게. 진짜 내 남자친구입니다. 오늘 엄마한테 처음 인사드리러 왔고 그리고 아저씨 자꾸 번드리 하지 마셔. 야 그래 번드리고 번드리 여장 뭐이라게. 미사 너 이리 와. 진짜 네 남자친구 맞니? 예 맞습니다. 야 이런 게 어째 너네 엄마를 보고 자꾸만 누나라니. 글쎄 두 분이 소학교 때 선후배 사이랍니다. 그걸 나도 이제 알았습니다. 무슨 게? 선후배 사이? 아... 야, 이 천식 무슨 이런 개파야 이게. 천식 그렇게 됐어. 미자, 이분이 도대체 누구요? 야. 우리 옆집에 사시는 아저씨입니다. 엄마랑 서로 첫사랑이시고 러년에 결혼까지 약속한 분이십니다. 아저씨, 오해를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아, 예. 진짜 내 남자친구입니다. 진짜 네 남자친구 맞니? 예. 맞습니다. 정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아우야, 시름 났다. 아우, 그러면 나는 고요 지인이 너를 의심했구나. 아이고, 번들이. 아, 잠깐만. 예. 아, 번들인 게 아니라, 이거 총각이. 아, 예. 아,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불러야 되니? 아이, 선생님, 말씀 편하게 놓으셔. 예. 이거, 자고 미안하게 됐다. 내야, 이 가발을 아이 가지고 와야 상황 좀 달라질 수 있었겠는데. 아, 이게 내 가발이 아닙니까? 야, 이거 미안하. 우리 강아지 싹 뜯어서야 머리 요거밖에 안 남아. 어구구 야야야야 그래 찬찬 보여 잘생겼구나 무슨. 야 나도 어릴 때부터 번들이는 아닙니다. 아 그래겠지 무슨. 자고가 상황 뭐해 아주 무슨 동일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문제야. 아이고 도대체 무슨 문제겠어. 나이 참 문제지. 그리고 자나 한 동네에서 살던 동생인데 그래 야네들이 나 사이 얼마길래. 아저씨 우리 15살 차이 납니다. 15살 차? 예. 많잖구나 무슨. 예? 야 우리도 10살 차자 이제. 그렇습니까? 어. 야, 아무리 10살 차래도 자 나를 누나 누나한테 어떻게 나를 불쇠를 엄마라 하는가 말이오. 아니 나는 엄마라고 불러도 된다. 야 임마. 야야야야 진이야 솔직히 말해 우리도 나이 때문에 부모들이 우리를 반대를 했지 그 뭐야. 야 그 얘기는 왜 또 꺼냐. 그래서 우리도 이제야 다시 만났지. 난 솔직히 말해서
그 지나간 시기가 정말 아깝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쳐받아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속탄지 너도 체험해봐서 알지. 야 솔직히 말해서 야 나이 무슨 그렇게 중요하야? 둘이 좋아하면 되지? 그래도 진이야 엄마. 그래 야네도 우리처럼 그렇게 아픈 사람 또 다시 하게 하겠니? 어? 엄마 나는 우리 오빠 정말 좋습니다. 어. 아이 늙어 보이긴 해도 일할 때 얼마나 멋있는데 그리고 애, 해마다 회사에서 업무왕인다. 그럼 엄마 우리 이쁜 사랑 할게. 어머니 정말 걱정 안 시키고 진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자 진이야. 나요. 진이야. 연애 만 해라. 누나 고맙소. 뭐? 누나 아. 어머니 2020년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음력설 문예야회 길림 오동야급 그룹 주식위원 회사 등 사회각계 소문 속에 봄이 오는 소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께 올리는 축복의 자리이며 2020년 새해를 힘차게 달려갈 우리 모두에게 바치는 응원의 자리입니다. 네 그래요. 지난 한 해는 세종국 창단 70주년이 되는 너무나 경사스러운 한 해였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 새해 우리 200만의 결혜는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하루새기며 1대1로의 비단의 길을 멋지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네 더더욱 멋지게 펼쳐질 여러분의 새해를 응원하면서 저희가 마련한 선물 코너로 들어가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화면에 설치된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빨리 새해권 다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무대 여러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색적이고 특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극내란 게 장기 환자지. 딸내미 하나 있다는 게 대학교부터 뭐 큰일 할 줄 알았대. 어찌 뭐 신부증 내고 거리대로 3천원 꾼 게 너 깜짝할 수 있겠지. 3만원이 됐습니다. 3만원이 하기사 잘 사는 집 아들이 시름 넣고 돈은 팍팍 쓰는 거 보고 지들 맨날 부러웠겠어. 다 이 애비 애미로 잘못 만났다지. 야, 그 거리 대업자 아들이 정말 사람 알 때다. 내 전번 달에 한번 잡혀 갔댔습니다. 말이 뭐지? 누기? 네, 그마. 누긴가? 아줌마, 아줌마 주차기 차려먹기 숨어있으면 내 못하는 거 했지? 내 경고 왔구마, 예? 두 번 다시 숨지 마소. 그래, 옛날엔 그지? 알아들었지? 야, 근데 어째 이 새집은 바꿀 소리 자가지고 이렇게 더러운가? 무슨 냄새야, 귀귀상이. 아줌마, 돈은 준비됐겠지? 난 죽겠어. 야, 또 이래서. 야, 죽겠어. 아줌마! 난 못 살겠어. 그 아줌마 죽겠어. 아줌마, 아줌마. 나도 얘 위에는 아버지 엄마 있고 밑에는 저 자식인데 아줌마 피도 아이가 나는 뭐 먹고 살람도 얘. 아줌마 제발 날 죽이고. 아이고 나를 죽이고. 아이 아줌마 나 죽이고. 나를 죽이고. 이 아줌마 이게 아이 되겠다 이게. 정 이렇게 나오면 저번에서 내가 또 회사를 가겠어. 무슨 회사에 간다고? 네. 호텔 바나 열어주겠을까? 거기서 푹 며칠 썩을 내서 합소. 들었지? 아예. 또 전문 나처럼 갖다 놓고 혼내자고. 나 못 간다. 차라리 이 죽어지 나 못 간다. 아줌마! 좋은 말 할 때 들었어, 예? 자, 내 딸에 가겠어. 절대 못 간다. 야, 비켜라니! 못 간다! 아, 비켜라니! 못 간다! 아, 비켜라니! 못 간다!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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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만해, 또. 아, 야, 손가락 좀 끊어놨지, 야. 보자. 야, 막 흔들거리다. 저 말라, 저 말라, 말라. 말라? 예, 여기 앉아서. 오야. 무슨 사장님도 빗받으라 당기자고. 거세 많습니다. 내 아줌마를 찾지 않으면 내일에도 다른 회사 지고 아줌마는 딸내 학교를 찾아가는데 그래도 정말 뭐이랄까. 아가 그럼 나는 광고기 꽉 씻고 나겠어. 무슨 씻고. 아줌마 내 똑똑히 알려줄게. 아줌마 신고하는 즉시 아줌마의 딸은 영원히 학교를 못 다닌다. 뭐이랄까. 그래 내 이빨로 물어뜯겠어. 뭐야? 이빨로 물어뜯겠어. 야, 정신아, 야, 정신아. 야, 야, 아줌마. 야, 아줌마. 아줌마. 아, 진짜. 자, 아줌마. 시시. 도치. 한 번 더. 시시. 도치. 야, 이 아줌마 미쳤는 것 같다. 우리 딸이 말이 나래. 내 성 격동됐어. 제발, 딱 맨날만 좀 참아주세요. 내 그 꽃가 숨다, 꽃가 야, 아줌마 내가 이럴 수 없다니. 숨 닦겠다니, 이럴까. 아줌마 진짜 경찰 신고했지? 아, 누굽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예, 누군가? 인터넷 대부금 회사 대표 유나라고 합니다. 인터넷 대부금 회사. 아스마이, 혹시 아스마이
인턴을 대부분 맡았습니다. 아이! 근데 저 사람이 이게 왔는가? 야, 우리 딸이 또 맡았지? 믿고 넣느라고. 무식이래. 내 똑똑히 알려줄게. 저 인터넷 대부분 명이 저기 고리대다, 고리대. 엄청 개 떠뜨수. 자,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내가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손님 뺏을 낙이 없습니다, 예? 이 바닥에는 우리 사 잘 알겠지? 예, 잘 압니다. 좋습니다. 대 무슨 일이 없으면 가보시오. 리진 씨? 아, 예? 리진 씨 전함을 많이 들었습니다. 날 압니다. 이 바닥에서 리진 씨를 모르면서 간첩이지 뭐.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예. 글쎄, 내 이 바닥에 소문이자 소문 있지 뭐. 아이, 그래. 그 집 밖으로 남기 누구 모르겠어. 근데 여기는 어째 왔습니까? 여기로? 예. 이 아즈마이로 모실라 왔습니다. 이 아즈마이로? 예. 이 아즈마이로 우리 회사 업무원을 초빙하자고 그랬습니다. 무슨 이 아즈마이로 업무원으로 와? 아이고, 야, 소다 구름이 터지겠다. 저 아즈마이로. 아. 저 아즈마이. 아즈마이 요즘에 이상한 선물이 덥대다. 무슨 선물? 아즈마이 고리대 빚에 쫓겨와서 죽었다는 선물에. 예? 또 딸이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에. 저, 야, 아이고, 아줌마의 술집에 팔려가다는 소문까지 다 났을 때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나는 이게 아줌마의 사보이고 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이 무슨 개똥 같은 일이에요. 아줌마는 빗바지꾼들이 들이닥칠 때 뭐 벌써 우리 어떻게 하겠다는 전술이 쫙 서재니까. 소세코 나는 예, 시시각각 준비하고 있습니다. 밥 올라가서 예, 먼저 밥 많이 먹고 예, 다른 아구마 하나 탁 찾아놓고 그 다음에 앉아 씨를 먹고 밥 먹습니다. 심지어 잠잘 때도 씨를 씻고 잔다. 바로 그게라 말인다. 이걸 역리용해서 아즈마이만 엑스에 빗바디를 가면은 그 빗군들이 무슨 생각할 거 다 알고 들어가길래 그 빗군들이 가서 꼼짝달싹 못하게 할 게 아닌가. 맞지? 예. 나는 이렇게 싹 보고 빚진 사람 그거 딱딱 골라냅니다. 심지어 그 빚진 액수까지 그거 딱 하나 알아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예. 아즈마이를 우리 회사의 업무원을 초빙하자는 겁니다. 한 달 기본 노임은 3만 원. 나는 아즈마이 꼭 우리 회사에 들어오리라고 믿습니다. 들어가지! 그렇지! 아, 자, 사장님. 예. 혹시 그 회사 기본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기본 자금? 예. 만채입니다. 그저 한 5천만 가지고 먼저 시작했습니다. 5천만? 아, 이래면 업무는 초빙됐고, 이제 총경리를 한 분만 모시면 되는데. 총경리를 저 아즈마이. 예. 아즈마이 주위에 혹시 총경리를 추천할 분이 없은가? 아야, 내 주위에는 뽐뽐할 사람이나 있겠는지 총경리는 없습니다. 없다고? 예. 아, 급한데. 사장님. 혹시 총경리는 기본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총경리 기본 놈이야 한 달에 한 10만 시사 줘야지. 그리고 그 자가용도 업무 바쁘니까 자가용도 그 번츠 SUV 정도로 하나 뽑아줄 예산이다. 무슨 10만 SUV? 야, 저... 아줌마이. 야, 축하한다. 성공했습니다. 이거 축하는 무슨... 네, 이제... 첫달 롤모타운 비수 3만 원 갚아주겠을까? 가보자. 야, 아줌마이. 야, 네? 정말 비스그머냐. 야, 아줌마이 딱 업무상에 이렇게 그렇지. 자, 아줌마이. 저 보니까 저 사장님이 아줌마이 형 신임한 것 같은데 나를 어떻게 총경리를 추천하면 알될까? 총경리? 예. 총장? 예. 어찌까? 독하달까? 독하... 야,
아줌마이도 정말 정말. 아유, 그릇이 작다 새겼습니까? 내 빚을 야 삼촌은 2년 동안 따라다녔지 소화하겠습니까? 내 그릇이 작단 말이 내. 아이 좀 기다려. 아이 잠깐만. 아줌마 이 사용 주머니 잡지. 내 2년 동안 나 쎄 빠지게 봤는데 이. 예, 아줌마 찢으시면 찢었어. 예? 야, 자 똑똑히 봅시다. 엄마. 자, 아줌마 어선 아줌마 빚이 일전도 없음을 이 세상에 정중히 선포하는 바이다. 정말인가? 내 이름 그릇이 닦은가? 내 이름 그릇이 닦은가? 아이, 크다. 그지? 사장님! 예? 참견기 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았다고? 예. 누구? 바로 이분입니다. 비진 씨? 아, 예. 대단히 통쾌합니다. 이 사형증도 다 찢어버렸습니다. 헐. 난 이렇게 통쾌한 사람 좋아야 하는데. 예? 금융 사업한다는 게 이렇게 통쾌하게 차용진에 막 찢어버리면 빚은 어떻게 받습니까? 뭐이라고? 아이 절대 아이 되지 그래 뭐. 저 아줌마 그거 다시 돌려줄 수 없을까? 아줌마 내 다시 부치기셔. 아이 아줌마 야 너 먹는 맛인가 먹는 맛인가. 농담이고. 나는 그저 예 내 부족점을 메울 청경리를 찾습니다. 뭐 부족점 메울? 예. 사장님 내 한쪽 뱀이 뭐인가? 뭐인지 않을까? 내 한쪽 뱀이 대박이 임마. 아이고, 된다고? 예, 나는 있잖아. 요 작은 구멍은 손가락을 메고 큰 구멍은 가슴을 탁 막 쓰다네. 아이고, 예. 나는 또 이 큰 돈은 영 잘 받아오는데 조그만 돈은 잘 못 받자니까. 맨발 찾았어. 예? 네. 나는 그 위에 큰 돈은 아예 팔아보시다고. 젊은 그 작은 돈은 그 북대기 속에다 숨겨놓은 세배 떡까지 내 찾을 자신만 해. 맞습니다. 전부 내 옆 반쪽으로만 숨겨놓은 10원짜리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아, 영상이 안 돼.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좋아요. 근데, 리진 씨. 예, 예. 저 아줌마이 들을 날 3,000원 꿨다는데, 예. 그게 어떻게 2년 사이에 3만 원이 됐습니까? 아, 자, 우리 사장님이 금방 회사를 잘해가지고, 요 밑에 기본 업무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자세히 설명하시고 아, 해주겠습니다. 예, 예. 설명하시오. 아, 무슨 종이 없네. 아, 아줌마! 아줌마, 여기 좀 찍으실 자리. 아줌마, 높이도 없어, 높이. 야, 야. 자,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네. 하시겠습니다. 이 아줌마 같은 경우, 기본 자금은 원금은 3,000원입니다. 3,000원. 자, 리시는 10%. 또, 석 달 기한. 네, 이러면 리사와 원금이 합쳐서 3,900원이 됩니다. 예. 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예. 이분이 돈 물었겠습니까? 못 뭡니다. 학생들이 무슨 돈 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부터, 자, 재계약이 들어갑니다. 우선 원금이 3,000원으로부터 3,900원이 됩니다. 예. 자, 이제는 리사가 올라서, 자, 15% 또 석 달 기한. 이러면 모두 4,876원 50자에 된다. 네. 아... 또 석 달 지났습니다. 처음에 못 먹기 두 번째라고 모르겠습니까? 못 먹는다. 이러면 또 다시 재계약 들어간다. 자, 잘 보죠. 자, 원금은 우선 4,876원 60전. 자, 이제는 리시 올라서 20%입니다. 20% 또 석 달. 이러면 9,872원 50자에 된다. 이렇게, 예, 몇 년만 지나가면 이 돈 3만 원이 되나? 30만 원이 되겠니?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예.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좋아요? 예. 근데 이 아줌마처럼 이렇게 돈이 없는 집에 돈은 또 어떻게 봤은가? 예? 방법이 있지요. 나는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 써서 그 사람들이 피를 팔게 해서라도 내 이 원금을 다 막 갚게 만든다네. 맞습니다. 내 화장실 갈 때도 막 따라다닌다. 뭐 화장실은? 아줌마! 네! 아줌마의 무덤까지 따라갈 자식 있으면 내 자식! 아이고. 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예, 예, 아주 좋아요. 자, 아줌마, 나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지? 자, 아,
사장님 식사를 했습니까? 야, 아줌마, 손님 이렇게 와서 식사 다 시키고 있어만. 아, 맞다. 자, 양천 낸다. 오늘 맛있는 거 다 써줘. 예. 알겠어. 예, 아줌마 좋아하는 거 써도 된다. 자, 사장님, 이제 식사 올 기회 다 있어. 사장님! 어제 또 왔는가? 밖에 경찰들이 가득 서 있습니다. 경찰! 야, 사장님, 밖에 경찰이 가득 쫙 깔렸습니다. 예? 빨리 피하십시오. 야, 저 소리 좀. 이진 씨. 예? 형사 경찰대대 부대대장 윤아입니다. 뭐? 경찰이랑? 야! 당신을 불법 강금, 불법 고리대, 사기 공갈죄로 체포합니다. 아, 아, 증거, 증거 이리가. 증거? 이게 증거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니? 야, 세상을 진무도 봤구나. 왈라다 왈라.
곳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꿈이 있습니다. 장백의 하늘에 아리랑 꿈이 아름답고 두만강 구름물에 아리랑 전설이 흐르는 산마다 들마다 우리 말 우리 노래가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이 땅은 바로 200만 여러민족 국민들의 행복의 낙원, 사랑하는 우리의 연변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랑하는 우리 연변을 노래해 주실 중국음악학원 교수 김영철 씨와 그 자제분이 함께 펼치는 무대를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보나마나 또 위에서 령도 분들이 내려오니까 아, 내보고 그분들 앞에서 자기 좋은 소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야야야야 아까부터 령도에서 방송에 대고 애타게 샀는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동작 굼뚝사 무슨 돈을 세먹겠니? 아, 저기 좀 일이 있어가지고 소리 해. 네 오늘 위에서 령도들 내려온다는 소리 들었지? 모른다. 아 정말 너는 모르겠구나. 야 이번에도 령도들 내려오게 되면 전문의처럼 감전해서 멋있게 표현해라. 싫습니다. 이번에 다른 사람 찾으셔. 싫다. 야, 온 마을에 젊은이랑 딱 서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네 연기도 리얼하게 잘하고 또 영도분들이 찾아오시게 되면 힘을 넘쳐 끓이는 알라방기 잘 내기지. 아이고,
걔 우리 아버지 위험 주택 개선은 언제 해주겠습니까? 이번에 이 연금만 잘해라. 그럼 인사해준다. 인사. 진짜지? 아 그래 쟤. 아 좋은 말이지. 야 기님의 기. 네. 걔 박주임에 내일 그럼 앞으로 박주임 집에 그 뭐 김치국을 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삶아내는 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부르셔. 내 바라는 게 이게란 말이다. 연금도 이렇게 보기만해도 용 진실해 보이고 성실해 보인다. 걔 박주임. 걔 이번에 그 우회 분들이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해야 되지 알려주셔. 야 범보에 자꾸 시기해서 알겠냐. 아마 별나게 말하겠니. 우리 박주인은 백성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공작하신다. 이렇게 존말만 많이 해라 말. 그래 존말만. 야 뭐 잘하는 게 있어야 말하지. 무슨 일입니다. 아니 박주임에 아, 저 우마을의 김주임이다 아래 말의 리수임처럼 아니 뭐 과일 가공 공사 꾸리다든지 아 경제산물 재배해서 천민들이 얼마나 잘 살게 할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좋은 일을 해놓고 아 우회선 용도들 턱 내려오면 할 얘기지 아이 그렇습니다. 이 새끼 뭐라고 하시길래 아 박주임에 아 이렇게 새로운 창조성적인 사업은 못해도 야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응당 우리 천민들을 위해 해줘야 할 일도 안 해줄까. 예? 아, 저 장아바네 빈곤호 수석도 그렇고 아 우리 아버지네 그 위험주택 계속 고사는 왜 안 해주는가 말인다. 왜? 왜? 야야야 아, 야. 예. 그래 내가 뭐라고 말할대. 어? 평상에 내 말 잘 들으면 자다도 떡이 생긴다 대대. 예. 이 말에서 누기 최고 정도야. 아, 그래서 박주임 박주임님이십니다. 걔 박주임 우회 령도 분들이 내려오면 무슨 게라고 얘기해야 되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싹 적어놨다. 이거 잘 보고 그대로만 말해라. 응? 알았습니다. 꼭 말할 적에 감전해서 이제 령도 분들이 이렇게 착 오시게 되면 우리 박주임이는 우리 촌민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맨발바람으로 어리 뛰고 니리 뛰고 하면서 공작 잘한다. 예. 그 때문에 우리 촌민들이 우체곤란에 부닥치게 되면 촌민들이 손 내미기 전에 우리 박주민은 직접 찾아가서 깨끗하게 해결해줍니다. 우리 마을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영도입니다. 아 이렇게 그새 야 그새 마이 올리 쳐라 마이 올리 쳐라. 이야 너무 감동적인다 이거는. 야 내가 어떡하나 내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아 그래 이번에는 네 마음 있는다. 예. 화이팅! 화이팅! 자, 대우상! 예. 어, 우리 박주임이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거 내 깜빡다 했다. 야, 어떻게 범보이 님하고 사시겠니? 아, 이러십니다. 무슨 야, 니 그 우리 마을에 장아바이 알지? 아시 뭐? 내가 어제 장아바이네 집에 가서 장아바이 같이 술 한 잔 마이면서 이번 일 잘 해결해놨다. 그, 들으라 장아바이 싸위 옛날에 그 현 몽단에 있으면서요. 그 농촌 온돌공연 가서 예, 예. 삼노인도 하고 소품도 해봤다더라. 이런 분들이 많아. 그렇지. 둘이 그 손 자자자자자 맞춰서 열심히 잘해봐라. 예. 응? 아, 걔네들 그 사람 면목 모르는데 어떻게. 아, 나도 사슴이 면목 모른다. 예? 아, 걔 뭐 어떻게 믿고. 야, 그러지 말라. 장아바 이미 다 얘기 잘해놨다더라. 지금 걸어서 마루에 거의 왔다더라. 아, 인사 도착할 게다. 예. 어디로 잘해라. 응? 아, 잘해라. 네, 알았어. 잘하세요. 어, 야, 그래. 내가 그래서 오늘 썩어 지금 오리 쳐서 먹게. 그래서. 야, 아니다. 야, 이게 어떻게 오리 쳐주니, 이거. 아야 오는구나 저기. 야 지금 장아용 시대 아직도 저렇게 태세태세 걸어오는 거 봐. 못 사는 장아만의 집사위 맞구나 저기. 말 좀 웃겨. 소품배야 맞지? 네? 예. 야 뭔 소리야? 야 난 뭐 현무공 다 냈다가나 대단히 잘생기는 거 했는데. 아, 뭐라고 쟤 지금? 아니 뭐 눈밖에 볼 게 없구나 무슨. 야, 폰에서 뭐 보? 야, 이렇게 눈 컸을 때서 초점이 없는데 내 보유, 내 보유, 내 보유. 어디서 보유? 야, 야, 그 팔이 들어가겠어 눈 좀 감소. 아, 지금 뭐라고 지금? 아, 일단 배우니까 오늘 연극 잘해보겨. 야, 연기 시작. 아, 배우라? 연극은 또 뭔 소리요? 아, 어제 쟤네 가수 아버지 제가 말해야 돼. 가시 아버지? 야! 아니 오늘 우회서 검사소 내려온다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박주임이 장아바니 소품배우 싸위같이
박주임의 업적을 많이 많이 홍보해라세요. 그리고 박주임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았길래? 다 업적이사 무슨 옛날에는요 제일 부유한 촌을 현재는 제일 빈곤 촌으로 만든 공로랄까? 아예. 그래 지금 우리 보고 거짓말 해라 말이오 이거. 어제 하기 싫소 제대로 하야 뭐야? 진우, 다시 아버지네 빈곤호 수속을 받지 못할 게고 나는 야 우리 아버지 위험주택 개소로 비수 받지 못하단 말이오. 아 이보, 그 빈곤호 보조금하고 위험주택 개소는 나라에서 내려온 돈으로 응당 촌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말이 그 말이란 말이오. 아 그런데 박주인 비수 해주기 전에는 제간에 어떤 희망도 없어. 그래 그래 제간에 어떻게 하나 연기를 잘해가지고 당당하게 박주인에 적어서 착착 비주 맞아 말이오. 아 근데 그 무슨 내용으로 그 박주임이 업적 그거 높이 쳐주나 말이오. 아, 야 이 정신 봐라. 아 그게 무슨 야 이런 거 적어주면 가운데. 여보. 이게 확실히 박주임이 쓴 게겠지? 웃겠다 웃겠다. 어디가 말 마야. 이거야 시내에서 글 잘 쓰는 사람께 부탁해서 쓴 게랍대. 내가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 소리 높게 격정적으로 간편 살려서 읽어봐 읽어봐. 아 당과 정부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선두에 서서 달리는 우리의 고기력이 굶어서 야! 아 소리 높게 격정적으로 막 간편 살려서 해라는데. 아 소리는 외치오. 아이 쟤 배우라며야. 그거 해보라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감정 내서 야. 알았어 야 자 다시야. 당과 정부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선두에 서서 달리는 우리의 코기력이 이야 좋다 좋다 계속 계속 촌민들 이끌고 다종경영으로 빈곤에서 부유로 변신시킨 믿음직한 박주임. 그렇지. 새해는 우리 마을을 전국에서 최고 부유촌으로 만들기 위해 용왕매진한다. 우리의 목표는 1억 8천만 원.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아니지. 이야 금사사 매장에서 어진 우승. 야, 이 재성씨 아이구만. 아, 재성씨 아이씨. 나는요, 1년에 그서 18,000원만 벌어도 좋겠어, 야. 아이, 그나저나. 야. 아, 이따위 얼룸수로 그 위에서 내려온 검사조를 속일 수 있을까? 어제 뒷걸음질 칠 생각이요. 아, 제 오해에서. 내 지금 야,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개무. 야, 내 지금까지 살면서야 그 거짓말이란 건 못 해봐갖고 내 해낼 수 있을까? 제대로 아이고, 정말 벌금이야, 벌금. 이건 또 뭔 소리요? 벌금까지 한다고? 야, 올 봄에 빈곤 부축 정원 검사하러 내려와지. 그렇지. 야, 그게 내 연기를 열심히 했는데 800원이나 벌금했어. 뭐이나? 아니 무슨 연기를 더럽게 못했길래 800원이나 벌금했단 말? 더럽? 아, 미안한데. 그래 그 연기 한번 좀 볼 수 없겠어? 그 다시 해라 말이오. 야, 그치 다시 한번 해봐야 그 우리들 어떻게 손발을 착착 맞춰가지고 그 박주임이 그 대단한 업적을 높이 쳐주든지 뭐. 어서 어서 야 이제서 뭐가 머리 트는구나. 야 음악 들어줘 음악. 야 뭐 연기하는데 음악까지 틀어야 돼요? 야 되도록 불쌍하게 보이자며 배경음악이 있어야 잘한다면서. 자 우리 박주임 스피커 들어주는 음악이요. 야 내 이 음악 들으면서 혼자 죽기를 습했는데 800원이나 벌금했단 말이오.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럼 저 준비됐지? 준비됐어. 자 그럼 감정 머리. 야, 자 그럼 시작. 중도 동지께서는 예, 친히 이렇게 예, 변벽한 시골까지 찾아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촌을 위해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을을 다른 마을보다 못지않게 잘 살기 위하여 밤낮으로 뛰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라? 그분은 바로
그분은 바로 박주임, 박주임씨입니다. 박주임에! 박주임에! 그만. 이야, 이렇게 눈물까지 팡팡 흘리며 연기했는데 800원을 벌금했다고? 야, 내 음악 박자를 잘못 맞추다면서. 아, 그건 좀 그렇습니다. 야, 대리마! 대리마! 아예, 보세요. 오늘은 이만하고 집으로 가라. 아, 개미역기도! 야, 이 시간까지 아용고 먹거나 오늘은 올 것 같았다. 야, 아이, 검사소, 내 우리 아버지 위험 주제 계속! 야, 니네 오늘이 영도분들이 아이 오셨길래 연기도 아이 하고 이랬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비준했었니? 단번에 보자, 단번에 내. 아, 검사소에서 아이 내려온 게 내 탓인가? 이거 봐라. 그래, 너는 검사소에서 딱 왔으면 좋게. 아이, 걔 검사소에서 내려오고 우리 아버지 그 비준해서 계속가? 니야, 그럼 그분들 이렇게 청 모셔오라. 그럼 내 인사 비준해줄게. 진짜가? 아, 진짜다. 아, 저말이지. 아, 기놈의 이 정말. 연기 시작. 이분 검사소에서 내려온 분입니다. 무슨 일이니? 누구십니까? 야, 검사소에서 내려온 분이라 젠다. 그래, 혼자 내려왔어. 아, 혼자 어째 둘이 같이 왔겠을까? 아, 근데 이게 손에 일이 바쁘다 보이. 나가 이 마중도 못하고 미안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다서야. 거짓말은 아니지. 거짓말해, 뭐 진짜. 이 거짓말 한다면 그저 내게 죽는다, 죽어 알았지. 아, 예, 알았어. 야, 영도 왔다니까 빨리 가, 표현해라. 무슨? 연기를 해라, 빨리. 아하, 아, 싫습니다. 알겠습니다. 니 어째 오늘 또 이래니? 응? 뭐, 그 우리 아버지 위험 주택 개소로 비수 내주기 전에는 절대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 박주희, 예? 한 가지 물어보기시오. 예. 이 동무에겐 아버지 위험 주택 개소는 무슨 말입니까? 아, 그거 네, 이미 다 해놨습니다. 예, 해놨다. 서류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해놨다. 해놨다. 두지 못해 그렇지. 예, 이 보시오, 다 해놨습니다. 예, 예. 예, 보겠습니다. 예. 예. 야, 늘숭해야 되겠다. 아! 장알반의 그 빈곤호 보석은? 아니, 야, 박주희. 예? 장알반의 빈곤호 보석은 또 무슨 얘기인가? 야, 그것도 다 해놓고 내. 야, 일이 바빠서. 아, 이게. 전해줄게. 예, 이게 다 서류들 있습니다. 이 예, 보시오. 예, 다. 아, 됐다. 어! 내 800! 800원 무슨 얘기인가? 아, 그거에 약간 농담하며 기댄 거 가지고 아, 내고 용기 못 얻으면 내도 뺏어가자. 야, 그래서 가져왔다. 있다. 아, 그럼 주셔. 아, 준다, 쟤 준다. 아, 달란데. 야, 긴맥스 있다. 달란데. 아, 줄게. 아이고야. 왔다. 됐다. 저는 이렇습니다. 군중들이 얘기하니 적은 일이 없다고. 그래서 군중들이 얘기에 대해서는 자사자리 없이 이렇게 열심히 공작합니다. 예. 전화 왔잖까? 네, 이거 전화할 때가 답니다. 예, 그러시오. 예. 여보시오? 나, 야, 예. 쟤 진짜 과장 예, 얼마나 좋겠어. 아, 네, 연기 잘해서. 야, 죽겠어. 뭐랄까? 과장 동지를 바꾸라고. 아, 예, 알았습니다. 예, 내 인차 바꿔드릴게. 저, 이거 예. 전화를 바꿔. 아, 예. 예. 야, 나 쟤 진짜 과장 얼마나 좋겠어. 이거 어떻게 하니? 예, 전화 바꿨습니다. 예, 대과장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 첨의위원회에서 만나겠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아, 왜 그러? 진짜 과자인가? 맞소. 내 위에서 내려온 검사소 대과자예요. 아, 야. 과장님의 눈을 예,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이. 아이요. 제 말이 맞소. 내야 사람 볼 때야 초점이 없어. 야, 아이, 제 자세히 말할 줄 몰라도 정말 그 어디 그렇게 말하니? 자, 말할 줄 몰라게 된다. 아니다. 예? 이 동무 말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잘했다. 오늘의 한 얘기니 모두 진심 어린 얘기였습니다. 아, 예. 반면으로 박주임은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까? 야, 무슨 거짓말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다른 예. 천민들이 왜 잘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지. 뭐. 다른 천의 천주임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자기 천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글쎄, 나도 그렇게. 근데 박주임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위에서 내려온 령도들한테 잘 보이고 아첨이나 하니까 아니, 어떻게 초민들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닌데, 아, 정말요. 좀 이따 검사소에 내려와서 얘기할 겁니다. 네, 하고 오기랍니까? 그리고 동무도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당했습니다. 예. 예. 저 사람이 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예. 증명해 줄 수 있겠소? 할 수 있습니다. 예. 당과 정부에서 이렇게 믿어주는데 우리 백성들은 부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상동지, 그럼 나는 어제는 어떻게 되는가? 당신이 확실히 인민의 충복이 맞습니까? 아, 예, 저도 정말 농촌 대사입니다. 예. 저 어렸을 때부터 농촌에서 살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촌민들이 자기 친인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공작해왔습니다. 예. 자기 촌민을 친인처럼 생각한다는 사람이 이 동문에 무너져가는 아버지 집을 질질 끄면서 여태까지 해결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미 다 해놓은 거네, 그치? 아, 그리고 장아바이는 왜 빈곤호 보조금이 내려온 지 오란데 여태껏 해결해주지 않았습니까? 다 그제 항의는 했는데, 야, 정말이야. 그러고도 인민의 충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 그제 이래고 보니까나 그제 공작 하느라고 보니까나 조금 착오를 진 것 같습니다. 착오를 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고 자신의 사명을 명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예, 명기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겠죠. 어디로? 들어가겠죠. 아, 야. 뭐 할까, 들어가자는데, 야. 유, 내 지금 계속 오늘 계속 왔겠다, 이제. 야, 니 네 맛이 우리 저자기 죽이 됐지만. 세월의 비밤.
천년만년 봄빛 속에 피어나는 고향의 꽃 진달래, 천년만년 축복 속에 울려가는 고향의 노래 아리랑. 진달래의 고향에서 아리랑 노래 부르며 우리는 2020년의 희망찬 전야로 꿈을 쫓아 매달릴 것입니다. 2020년 새해 전주 여러민족 인민들은 주당위와 주정부의 건강한 지도 아래 19차 당대회의 웅이로운 설계도 따라 저열사회 전면 실현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 것입니다. 네, 아름다운 연변의 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향해 비상의 날개를 활짝 펼칠 것입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2020년 음력설 문해야 해 여기서 작별 인사 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경자년엔 여러분 모두 꽃길만 걸으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